시험을 본다 그래야지 시험 공부를 할거 아니에요. 세미나를 한다 그래야지 저도 나름대로 갖고 있는 지식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세미나를 하면서 느끼는 거가 당연히 저는 뭐 비즈니스 하려고 세미나 하는 거지만 일단 제가 많이 이렇게 세미나 준비할 때마다 커가는 제 모습을 봐서 이 부동산이 잘못하면 굉장히 나태해지기 쉬운 직종 중에도 또 하나예요. 왜냐면 막 정식 근무에 정식 퇴근하면 이렇게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 거가 저를 좀 이렇게 단련시켜줘서 저는 세미나를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제가 좀 반성의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그 이제 여기에 경제회사가 저희가 그 퀸슬랜드에다 이렇게 세미나하고 이러는 거는 2011년부터 해서 벌써 지금 저희가 7년째 하고 있는데 꼭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도 없었는데 누가 또 나타나서 요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분들은 굉장히 잘하는 게 있어. 모객 활동을 잘해. 손님들한테 가서 뭐 뿌리고 전단지도 뿌리고 식품점에서도 뭐를 하고 뭐 이런 거 잘하는데 저희가 조금 그 부분 약해요. 저는 이게 낯간지러워서 제가 식품점 하면서 전단지 뿌리면서 세미나 하면서 저는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못하겠는데 직원들을 시킬 수도 없는 거고. Anyway,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44차가 됐네요. 아, 호주 안에서는 제가 브리스베인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호주 안에서는. 근데 제가 오면서 그랬어요. 우리 직원들한테. 호주 안에서 브리스베인에서 제일 세미나 많이 했는데 시드니가 저희가 한 32차 정도까지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44차인데 사실 손님, 저희 고객 DB는, 아니 DB도 그렇고 고객들은 사실 시드니가 제일 많아요. 그건 아마 제가 시드니 오래 살아서 그렇기도 하고 시드니 손님들은 조금 그런 거 있어요. 많이 그동안에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봤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을 사야 될지가 조금 의사결정이 빨라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브리스베인에 그 바람이 불어오지 않겠나 싶어요. 저희 회사 2007년에 만들어져서 이렇게 지금 쭉쭉쭉 이거 뭐 다 홈페이지에 있는 얘기들이니까 제가 구두로상으로 더 말씀드리지는 않고 지금 이제 2017년 저희가 여기에 있어요. 오늘 지금 저희가 브리스베인 세미나하고 내일 모레 골드코스트에서 제가 세미나하고 제가 처음으로 1차로 선샤인코스트 가서 다음 주 19일날 세미나해요. 다음 주 수요일날인데 아, 여러분들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선샤인에 그 누구도 가서 세미나를 하거나 이런 적이 없는데 아, 제가 보는 시장 중에 가장 제가 10년 비즈니스 하면서 요새 제가 많이 공들이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가 선샤인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선샤인이 무섭게 많이 뜨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대부분 호주에서 부동산이 뜨는 거는 결국은 이민자 시장이 많이 들어가야 줘요. 그러니까 호주 애들이 했는데 왜냐면 이민자 숫자가 그러니까 아시안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써니뱅크나 로치대에게 다 거의 뭐 이민자죠. 호주 애들이 사실 얼마나 살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민자들이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그 소리는 뭐냐면 이민자들이 들어간다는 거는 이민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비자이기 때문에 선샤인이 여러분들 RSMS가 되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많이들 지금 아직까지도 쿡이 되고 그 다음에 IT 하는 사람들 되고 그 다음에 헤어드레서도 아직까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베트남 애들, 중국 애들, 한국 사람들 무지 많이 들어가고 한동안 제가 아는 친구도 아는 동생도 3개월 동안 집을 못 구해갖고 그래서 콘테이너 사는 애도 있어요. 그렇게 어떤 경우에는 집 구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보니까 저희 손님들, 저도 이제 뭐 선샤인에 투자를 하고 저희 고객들도 저랑 같이 이제 생각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선샤인에다 투자를 했는데 아, 선샤인도 되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선샤인은 렌트 시장이 딱 이 겨울에 안 움직인대요. 그래서 5월에 세트를 했는데 6월, 7월에 막 안 나가갖고 막 조금 힘들었었어요. 그랬는데 어쨌든지 금세 나가기는 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이거는 저는 어디에서도 그런 얘기를 잘 안 들어봤는데 선샤인에 오래 살고 선샤인에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한나 선샤인은 겨울에는 거의 렌트 시장이 안 움직입니다. 세입자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그다음에 이제 저희 뭐 골드코스트에 지금 이제 저희가 로얄파인에 있는데 제가 이제
제가 워낙 이제 골코를 좋아하는 사람이어갖고 베이스를 이제 거기다 두고 있어서 아마 요번 7월 말, 8월 초에 저희가 핑파마루 조금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에 다 글루코스와 브리스베인을 조금 같이 하는 걸 할 것 같고 8월에 국제부동산 박람회 이건 제가 아직도 픽스 못했는데 참가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뭐 9월부터는 저희가 일단은 저희가 멜버 스케줄 잡아놨고 이렇습니다. 저희 회사는 AK링스 부동산 에이전트를 시작한 회사예요. 그랬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가 호주부동산.kr. 호주부동산.kr은 한국어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포털 사이트예요. 이게 저희가 2015년 8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 조금 많이 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이트 가시면 중요한 정보들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AK 파이낸스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사면 호주에서는 거의 다 부동산을 사시면 거의 80%를 융자를 받으시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은 솔직히 말하면 내 거가 아니죠. 거의. 그쵸? 명의만 내 거인 거지 사실 은행이 80%를 갖고 있는 은행이 주인이지 20%는 나는 사실은 세입자로 렌트 생활을 더 안 하다 뿐이지 내 거라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저희 회사 이제 올해로 딱 10월 24일 날이 10년 때 되는데 10년이 되면서 제가 계속 고민한 결과가 뭐였냐면 바로 이 문제였어요. 파이낸스를 도대체 어떻게 풀 것이냐. 그렇다고 저희가 AK 파이낸스를 만들었다고 파이낸스가 안 되시는 분들을 저희가 풀어주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뭐냐면 제가 부동산 에이전트가 가장 열심히 코오퍼레이트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파티가 있지만 물론 변호사랑도 같이 유기적으로 일을 잘 해야 되고 그렇지만 파이낸스 브로커 굉장히 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동산을 보셔도 파이낸스를 받지 못하면 부동산 살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캐시로 다 사는 사람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지금 저희가 1년 작년 다 준비하고 11월부터 가동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파이낸스 브로커를 쓰고 있으신 브로커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꼭 하나 기억하세요. 파이낸스 브로커는요 엄청 영어 잘하셔야 돼요. 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융자를 40만 불을 받고 싶어. 근데 은행에서는 35만 불 뿐이 안 꽂은다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 5만 불이 없어서 사실 세트를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각각의 은행의 BDM들은 자기 캐파가 웬만하면 100만 불에서 200만 불을 갖고 있어요. 그거는 자기 재량껏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파이낸스 브로커가 영어를 굉장히 잘하면 이 사람을 주물러서 그 5만 불을 더 끄집어낼 수 있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낸스 브로커는 특별히 영어 잘하셔야 돼요. 그거 굉장히 킵인 마인드 하세요. 저희 회사는 파이낸스 브로커 제가 맨날 그러는데 내가 요 나이 또래는 호주에서 제가 뵙기에는 영어 제일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분인데 어쨌든지 저희랑 같이 하고요. 저랑은 뭐 안지가 벌써 한 28년이 넘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파이낸스 브로커링을 하신 거는 한 20년 됐어요. 근데 제가 옆에서 지금 계속 일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거의 리얼리 1년 동안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보니까 한 건도 페일이 없어요. 또 뭐냐. 안 될 만한 사람 전부 다 아예 안 받아요. 그렇게 보니까 그거를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파이낸스 브로커는요. 진짜 이게 경험의 산물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은행에서 은행 여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많이 은행들을 좋아해요. 나는 CBA에 누가 있어요. 나는 NABM 누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계속 은행이라는 거가 옛날에 좋은 직장이었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브로커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뭔가 무슨 브로커가 뭐를 먹는 것 같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시는데 여러분들 은행에 있는 직원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모기지 담당하는 그 직원이 거기에서 몇 년을 일을 해요. 여러분들이 올해 세트를 하고 내년에 뭐를 또 하나 사고 싶을 때 이 사람은 다 이직을 하는 수도 있고 다른 은행으로 가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담당 하나 알아놓은 거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그 담당은 CBA에 있는 사람은 CBA 상품뿐이 알 수가 없어요. 커버넌스 상품뿐이. 그렇죠? 파이낸스 브로커는 호주에 30개 은행을 다 관할해요. 그리고 파이낸스 브로커는 여러분들이 돈 내는 거 아니에요. 브로커 쓰면은 철분 돈 낸다라고도 많이 생각하시는데 파이낸스 브로커 호주는 은행에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하는 거가 똑같은데 각각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저는
지금 이 분이랑 지금 하면서 제가 그동안 몇 개를 지금 뭐 사고 뭐 세트라고 이러는 과정이 있는데 제가 한 브로커가 정확하게 있으니까 너무 편해요. 여러분들 파이낸스 브로커 너무너무 중요해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계속 사고 싶다. 그러면 가장 신경 써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파이낸스 브로커입니다. 파이낸스 브로커가 한테 해서 내가 세트를 예를 들면 7월 23일 날 세트를 해야 된다 그럴 때 이 사람이 다른 일이 많아도 나를 세트 시켜줄 수 있게끔 거기에 포커싱 맞춰서 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계속 호주에서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러면 파이낸스 브로커를 한 사람을 꼭 잡아놓으세요. 당연히 저는 우리 회사에 뭐 이사님이랑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그거 아니더라도 하여튼 파이낸스 브로커랑 반드시 친해질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AK 투어라고 만들었는데 AK 투어는 저희가 호주, 한국에서 호주로 와서 그냥 그 일반 제너럴 투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부동산에 관련해서 부동산 투어를 할 사람들한테 저희가 투어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가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의 부동산은 모든 전문가들이 다 얘기합니다. 2018년부터 폭락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많이들 보세요. 2018년부터 왜냐하면 한국은 2015년부터 인구가 폭발적으로 줄어드는 나라예요. 예? 그리고 호주 대한민국의 큰 문제는 뭐냐면 큰 양대산맥의 두 문제가 있죠. 그게 하나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그 다음에 하나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노령화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한국은 거기 인구가 급속도로 줄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접근하실 때 그냥 예를 들면 동네 써니뱅크가 오르겠지 그래갖고 써니뱅크에 수익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동산이 오르는 근거는 제일 바닥에 있는 거는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게 뭐예요? 뭐예요? 한성 씨, 뭐를 제일 봐야 돼요? 부동산이 어디가 오를 것 같다 그러면 뭐를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체크하세요. 뭐? 그렇지, 인구예요. 인구 증가율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벌써 우리 뭐 오늘 세미나 안 해도 돼. 얘기가 다 나온 거예요. 퀸슬랜드의 전 서버브를 다 들어놓고 그 중에서 인구 증가율 1인대를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에요? 그냥 골드코스트는 동네가 아니잖아. 동네 이름이 아니잖아. 동네 이름. 어디예요? 그거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지금 먼저 답부터 얘기하면 그 지역이 핀파마입니다. 핀파마가 그냥 뜨는 이유가 아니라 퀸슬랜드에서 인구 증가율 1위가 핀파마고 인구 증가율 2위가 어디예요? 노스웨스예요. 오케이? 자, 이게 이제 저희 회사의 지금 조직도고요. 저희 뭐 직원들이 다들 시드니, 멜버, 아들레이드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자, 저희 회사는 이렇게 주거용 파는 거,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주거용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주거용만 하는 거가 아니고, 저희가 회사가 10년이 됐는데 사실 그동안에 저희가 많이 커머셜을 못했어요. 저는 특별히 커머셜을 호텔이나 리조트나 이런 큰 거를 한국에다 좀 팔고 싶었는데, 아, 그거가 이제 요번에 뭐 하여튼간에 좀 큰 손님 분이 왔다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해프닝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모름지기 좀 큰 물건들 뭐 큰 호텔이거나 이런 것들이 한국의 투자자들이 호주에 투자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회사가 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베스먼트인데 이건 뭐냐면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중국 애들이 호주에다가 어느 정도로 투자를 했나. 개발 물건이 100이라 그러면 그 중에서 38개가 중국 애들이 투자한 것들. 엄청나게 많죠. 단 하나가 제대로 된 투자 물건을 투자를 한 게 한국 사람은 단 하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한국 사람들은 딱 여기까지만 해요, 지금. 밖에 나가서 쉽게 얘기하면 임대업만 하는 거예요. 응? 100억을 투자해놓고 거기에 리턴이 7% 들어와, 6% 들어가, 이런 물건만 찾지. 디벨로먼트를 해갖고서는 그래서 거기에 그런 리스크는 감당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디벨로먼트 잘못하면 리스크가 있는 거니까.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에는 큰 이유가 이제 롯데죠. 롯데가 여기에서 이제 워낙 큰 거를 두 거를 하고 이제 잃어버린 돈이 많아갖고 그냥 이제 저희가 맨 마지막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사실 저는 땅을 기준으로 해서 땅 위에 있는 것들, 이것들이 다 땅 위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호주는 자원이 땅 밑에 있지는 않지만 땅 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땅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있는 것들, 부동산, 그 다음에 땅 밑에 있는 자원, 언젠가 제가 자원 러비스트가 호주의 자원이 다시 한번 저는
사이클이 돌아서 바람이 부는 시기가 온다고 생각해요. 지금 물론 전 세계 경기들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중국하고 인도가 옛날처럼 자원을 많이 쓰지 않으니까 그래서 호주라는 나라가 외면당하는 것도 있지만 더더군다나 이제 지금 요새는 많은 자원을 이제 아프리카하고 남미에서들 많이 가져가죠. 그래서 이제 호주가 많이 외면당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이클이 다시 또 저는 도는 때가 올 거라고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호주에서 부동산을 사시면 이렇게 세 가지 파티가 필요해요. 자, 파이낸스 브로커, 그 다음에 어카운턴트, 솔리스터가 필요한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솔리스터예요. 여러분들이 호주에서 부동산 사시는 거에 그러니까 퀸슬랜드 부동산을 사시면 반드시 퀸슬랜드 솔리스터 쓰셔야 돼요. 내가 솔리스터를 시드니에 있는 사람이 내 친구야. 걔가 변호사가 너무 잘해.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두 개는 어디를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파이낸스 브로커가 타스마니아에 있었다? 상관없어요. 예? 그거가 우리가 이게 호주라는 땅덩어리가 대한민국의 80배나 넘는 이렇게 너무 큰 땅덩어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그러는데 이거 꼭 좀 알고 계시고요. 오늘 이제 저희가 아마 제가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이 상품을 만약에 받게 되면 이제 숙박권 저희가 한 거가 어쩌면 여러분들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어쩌면 이거를 조금 렌트를 놓든지 처분할 그런 생각이 있어서 더 이상 상품권이 안 나와갈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꼭 해서 골드코스트에서 한번 입학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렇게를 숙박까지 이렇게 한 거는 사실 브리스베인이나 골드코스트 손님들을 겨냥해서 한 거는 아니고 저희가 한국하고 시드니나 멜본이나 이렇게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부동산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숙소를 내드리는 거예요. 한석 씨 대단하죠? 이렇게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호주에 저희 분이 없어요. 저는 호주에들도 이렇게는 못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개념은 뭐냐면 멀리서들 투자를 하려고 오셨는데 그게 숙소가 여기에서 쌍용 숙소든지 이러면 그 도시가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좀 조금은 그래도 럭셔리한 데서 있으시라고 그렇게를 저희가 준비를 한 거를 저희가 손님들한테 하고요. 저희가 이제 뭐 조금 달라졌는데 많이 시니 사무실, 골드코스 사무실, 서울에는 저희가 이민회사랑 같이 쓰고요. 이게 이제 호주부동산.kr이에요. 여러분들이 호주부동산.kr 지금까지 로그인 안 돼 있고 회원 아니신 분들은 반드시 오늘 외우기 쉽잖아요. 그냥 호주부동산.kr이에요. 한국말로 치셔도 돼요. 호주부동산.kr 들어가셔갖고 보시면 거의 레이티스트 뉴스 사실은 세미나 알아도 될 정도로 거기에 많이 있어요. 계속 업데이트해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하게 엄청나게 비싼 인포메이션도 거기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좀 들어가셔서 많이 보시면 좋겠어요. 이 사이트는 이제 조금 아마 저희가 7월 말 정도 8월 초서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영업을 해서 광고 영업을 할 건데 명실공히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던 여러분들 중국 애들 커뮤니티는 시드니만 중국 애들 부동산 잡지가 13개인가 14개예요. 네? 여기도 몇 개가 있고 호주 전역에 걔네들이 갖고 있는 잡지만 도시마다 따졌었을 때 한가 뭐 4, 50개가 넘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국은 커뮤니티는 단 한 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디에 찔끔 끼어 있는 거 말고 그거 다태로 시드니를 가면 열몇 개예요. 부동산마다 걔네들이 뿌려놔요. 근데 코리아 커뮤니티는 아직 없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 사이트에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제가 이 비즈니스를 10년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하는 일이 결국은 시행사랑 같이 일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여러분들 쉬운 얘기일지 모르는데 그거에는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일을 하다 보면 시행사가 좋은 애들 있고 나쁜 애들 있어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저희처럼 이제 이렇게 분양 중심, 저희 회사는 이제 세물 것만 중심으로 하는 회사고 저희는 기존 거를 안 파는데 지금까지는 조금 회사가 이제 궤도를 바꿔가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세물 거 파는데 이렇게 세물 거를 파는 경우에는 저희는 돈을 커미션을 디벨로퍼로부터 시행사로부터 받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10년을 일을 하면서 전달에는 무지무지 체크하고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 주는 애들을 제가 이때까지 물린 거가 꽤 많아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래요. 그런 회사가 그런 에이전트의 최 시장님 여기 이거 좀 낮춰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히터 더워. 더워요? 예, 네, 더워요. 여러분들 자 세물건을 팔 때 분양을 할 때 이것도 예를 들면 100세대를 분양을 한다. 그러면 얘네들이 가장 필요한 게 누구예요? 그때 에이전트거든요. 그렇죠? 제일 필요할 때 에이전트들 제일 필요해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돈 줄 때는 예를 들면 안 주는 놈이 여러분들 집을 잘 짓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나한테 돈 안 주는 놈이 이 자재의 거짓말을 안 하냐고요. 볼 것도 없어요. 당연하죠.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커미션은 제 웨이지입니다. 그렇죠? 내 웨이지를 띄워먹은 놈이 자재는 거짓말을 안 시키냐고요. 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행사랑 일하는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에서 어떤 놈은 돈 잘 주고 어떤 놈은 깨끗하고 어떤 놈은 거짓말 시키고 어떤 놈은 안 시키는지를 아직도 저는 솔직히 진행 중이지만 그거를 10년 동안 많이 치린 거예요. 이 바닥에서 도지한 놈들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상상을 초월해요. 응? 해놓고서는 회사 이름 벌써 이상하게 돼 있는데 뒤에 알파벳 숫자로 1, 뭐 2, 뭐 이런 걸 만약에 썼다. 어? 예를 들면 만약에 여기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뭐 무슨 뭐 월라 월드 해골 원 PTY 뭐 이렇게 했다 이거 보나마나 조금 이따 회사 리티디션 시키는 어? 대부분 그렇게 아랍자 숫자를 이렇게 썼다 그러면 대부분 회사 이름이 뭔가 벌써 다 냄새가 나는 거야. 그거는 다 일부러 지네 모회사를 프로텍션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회사를 분산시켜 놓고. Anyway, 그래서, 그런데 이제 시행사들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10년 동안 제가 느낀 거가 뭐냐면, 좋은 시행사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그 좋은 시행사의 물건을 사셔야 되는 게 결국 그게 정답이에요. 그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잘하는 놈들 거짓말 시키지 않는, 녹화하는데 자꾸만 놈이라고 했어.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이 다 일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IT가 아무리 발달하고 뭐 로봇이 아무리 발달했다 그래갖고 알파고가 있고 뭐가 있다 그래도 집을 알파 로봇이 짓는 소리 들으셨어요? 집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람 소리 담아야 돼요. 아직까지는. 응? 모두 담아. 그렇죠? 여기 어디 하나를 기계로 뭐 처리할 수 있는 거가 없어요. 이거 다 사람이 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의 오너부터 이게 한 집안에는 가장이 중요하고 그런 것처럼 시행사의 오너가 거짓말 안 하고 뭐든지 제때제때 하고 이런 모랄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은 근데 그걸 다 알 수가 없어요. 당해보지 않으면. 그쵸? 네. 그래서 어쨌든지 저희가 그런 것들 작업하는 일들을 하고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도대체 왜 부동산 투자는 중국 애들보다 우리가 더 빠른데 왜 우리는 중국 애들보다 부동산 투자를 이렇게나 못하고 있을까라는 거를 내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넘버원은 사실은 정보의 부재도 있어요. 한국이랑 호주에서 도대체 어디 가서 뭐를 물어보고 어떻게 물어보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여튼 간에 그거 모르는 거 그것도 물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만큼 에이전트가 없어요. 숫자가. 제가 자랑이라고 해야 될지 제가 퀸슬랜드는 2011년부터 일하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 뭐 6년 7년 했지만 저희는 그래도 뭐 변호사들이 그래요. 저희가 어쨌거나 왜냐면 우리가 콘트랙을 주니까 어쨌든지 저희들은 저희가 1등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9, 6년 사이에 어떻게 내가 1등이 되냐고 시드니나 멜번에서는 예를 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하면은 짧아. 응? 너무 조금씩 짧게 일하는 거야. 어쨌든지 그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시행사들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저거 한 거는요. 여기 오셔서 한국에서는 현대건설이나 삼성 레미안을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 오셔갖고 여러분들이 시행사를 하나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최 사장님, 호주에서 제일 큰 시행사가 어디예요? 네. 여봐. 호주에서 제일 큰 시행사가 어디예요? 여봐 메리튼이라고 그러잖아. 어디에요? 따로 있을 거예요. 썬랜드 다 땡이에요. 이름이 나오지도 않아. 호주에서 제일 큰 시행사는 시행 호주 그 시행사하고 시공사 얘기를 하기 전에 한국하고 호주하고는 시행과 시공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은 시공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건설이 중요하고 삼성건설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기억도 못하겠지만 한국에서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한국의 시행사는 이름도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회사예요. 조그마한 회사들이 시행을 해요. 자, 전 세계는 시공이 중요한 나라는 딱 일본하고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우리가 그거를 일본에서 카피한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는 전부 다가 시행이 중요합니다. 시공은 디자인한 대로 설계한 대로 이거 주고 라이센스 있는 사람이 와서 그대로 짓기만 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시행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뭔 다 시공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시행이 중요한 거예요. 호주에서 가장 큰 시행사는 랜드리스예요. 랜드리스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의 부동산 시장과 여기의 부동산 시장은 너무나 틀리는 게 많아요. 한국에서 호주 그러니까 여기에 랜드리스라는 회사는 뭐를 하는 회사냐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도시를 개발을 해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거는 시드니의 달링하버를 다 개발한 게 랜드리스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는 어디가 있을까? 여기에서는 스프링필드. 스프링필드의 땅을 쭉 다 그냥 땅만 팔아. 한국에서 이걸 기획부동산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기획부동산이라면 우리는 다 사짜라고 생각하잖아요. 여긴 아니에요. 사실 제일 잘 나가는 애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제일 잘 나가는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땅 장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땅은 빨리 팔면 필지가 100필지든지 1000필지든지 한 달이고 3개월에도 팔 수 있어요. 그렇죠? 집까지 지어줘요. 1년, 1년 반씩 걸려요. 돈 회전되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호주에서 무지무지 잘 나가는 애들은 랜드리스 같은 애들은 그냥 땅 장사예요. 랜드세일만 해요. 그리고 서툴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땅 밑에 하는 시빌 엔지니어링에만 신경 써야 돼요. 물론 그거는 적은 돈이 있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상하수도니 전기니 뭐니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다 해줘야 되고 도로도 어떤 경우에 다 닦아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시브한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자 예를 들면 랜드리스 같은 큰 회사를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현대를 모르냐고. 그러니까 여기 시장에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아 우리가 너무 호주의 이민자로 살면서 9-to-5 살고 먹고 살기 힘든 걸 살면서 여기에 시행사들을 너무 모르는구나. 그래서 우리 사이트에 앞으로 랜드리스를 비롯해서 많은 시행사들이 계속 자기네들을 여기에서 홍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행사 홍보를 계속 꾸준히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앞에 서론이 조금 튀네요. AK 파이낸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자 파이낸스는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부동산을 아무리 보러 다니셔도 융자를 안 끼고 산다 그러면 모르지만 융자를 끼고 사시려고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보는 것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알아두시고 준비하셔야 되는 게 결국 파이낸스예요. 여러분들 은행이 한 달마다 달라요 지금. 은행의 파이낸스가 점점 어렵습니다. 이거는 예견이 됐던 일이에요. 왜 그래요? 호주의 지금 은행 이자율은 호주 유사일에 가장 낮아요. 이자가 낮으면 에브리바디 다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은행 쪽에서는 어떻게 되냐? 사람을 나누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처럼 여기에서 이민자로 살면서 페이퍼가 탄탄하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부동산을 사고 싶다. 여러분들 가장 신경 쓰고서는 하셔야 되는 게 텍스 리턴이에요. 텍스예요. 텍스 안 된 사람들 점점 융자 못 받으세요. 이제. 네? 많이 히피 마인드 하셔야 돼요. 저 여기에 뭐 이게 저기 뭐 2년 만에 3년 만에 뵙는 것 같은데 그동안 저는 계속 하는 작업이 해마다 6개월마다 연봉 올리는 작업하는 거예요. 어? 우리 회계사가 대표님 너무 많아요. 언제까지 올릴 거예요? 내가 바잉하는 거를 딱 지금쯤엔 조금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까지만 일단 한 2, 3년 전 더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작업 하셔야 됩니다. 제가 사이드로 조금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들 호주에서 앞으로 민족 중에 어느 민족이 여러분들은 가장 두려우세요? 중국애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중국애들이십니까? 저는 인도애들이에요. 호주에서 앞으로 가장 제가 무섭게 보는 민족은 인도애들입니다. 숫자상으로도 점점 게임이 안 되고 걔네들은 영어가 되는 것 때문에 얘네들이 호주를 너무 빨리 이해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민자들이 인도애들 이민자들 지금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잡 3개 시켜요. 예? 뭐 하려고? 결국 부동산 투자하려고. 자기네들 인컴 많이 올리고, 그리고 전부 걔네들 택스 보고 합니다. 예? 물론, 뭐, 여러분들 측근에, 아, 내가 누구는 보니까 누구는 알았는데, 뭐, 그런 마이너한 부분들을 얘기하지 마시고, 인 제너럴 저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호주에서 그렇게, 호주의 부동산 시장, 여러분들이 사는 이 브리스베인 시장은 아직까지는 올라줬어요. 물론 앞으로도 좀 더 오릅니다. 한참 동안은 올라요.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이 여기 앞에 계시는 한성 씨는 퍼스에서 오셨어요. 퍼스는 지금 쭉쭉쭉쭉쭉 내려가고 있는 지금 이만큼 벌써 내려왔어요. 지금 이따가 시계를 저희가 보실 건데 3시까지 내려왔는데 6시까지 더 내려갑니다. 부동산 시장은 항상 이런 거예요. 세상에 이런 건 없어요. 계속 오르기만 하는 시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뭐 때문에 이 말씀 드리냐.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호주에서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3시간뿐이 안 남았어요. 물론 3시간이 30년이 될지 3년이 될지는 우리는 그거는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AK 프로퍼티 박스라는 걸 론칭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오늘 한성 씨가 들어오자마자 미는 물건이 뭐예요? 라고 딱 말씀을 하시던데 저희 회사는 워낙 리스팅 많기로 유명한 회사예요. 저희 물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지금 300개가 넘는데요. 그거 말고 저희가 호주 전역에 6,000개의 물건을 이제 핸들링하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저희한테 서버브만 주시면 돼요. 어디 서버브? 그 다음에 버짓이 얼마라고만 주면 저희가 보통 한 이틀에서 3일 걸려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드려요. 그 물건을 우리 사이트에 지금 광고가 되지 않은 거더라도 단 그 대신에 브랜뉴입니다. 그러니까 세컨핸드가 아니고. 오케이? 호주에서 전 세계에 돈 제일 잘 번 사람은 부동산으로 가장 많이 번 사람은 우리가 트럼프라고 그러죠. 트럼프가 이랬어요. 자기는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대요. 뭐 하더라고? 다 공부하더라고. 여러분들 제가 저도 뭐 옛날에 막 뭐 전 굉장히 옷 좋아해요. 그래갖고 옷이 너무너무 많고 막 돈이 너무너무 없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보니까 팔게 뭐 있나 보니까 까지 않은 향수가 200병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에 막 모으기도 하고 뭐에 미쳐보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저는 제가 지금 이 투자를 하면서 투자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해보니까. 투자는 하면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 투자는. 왜냐하면 항상 부동산 투자라는 거 부동산은 움직이는 거예요. 항상 가격이 오늘 다를 가격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리고 부동산이 어디에 똑같은 부동산이 있어요. 향이라도 틀려요. 집이 이렇게 있다가 옆으로 이렇게 왔으면 이 뷰라도 틀리고 그래서 모든 전 세계의 부동산은 단 하나도 같은 거가 없고 주소가 다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우리도 부동산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공부 좀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호주에서 1등 부자, 작년에 200등까지 BRW가 뽑았어요. 1등은 누구냐? 이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아까 말씀하신 메리튼 회장님입니다. 메리튼 회장이 작년 부동산 재벌 1위예요. 그 다음에 2위는 호주의 웨스트필드 회장님이에요. 그 다음에 3위는 이분은 저는 잘 알지 못해요. 이 홍콩분이고 4위는 누구냐면 수산이라고 여러분들 저지로 된 옷 있죠. 여자들 왜 편하게 입는 거 지금 같은 옷도 그렇고 그 수산이라는 브랜드 있어요. 그 브랜드가 나중에 이제 체드스톤 쇼핑센터가 됐는데 지금 체드스톤 쇼핑센터 멜버른의 가장 큰 쇼핑센터죠. 이거를 갖고 계신 분이 이제 4위예요. 그래서 대부분 보시면 글쎄, 많이들 사라졌겠죠? 그쵸? 이분도 거의 제가 알고는 아마 올해 한 84인가 5인가 이래요. 아직도 왕성하게, 아직도.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포인트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행사를 잘 보시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체크할 수는 없어요. 어려워요. 에이전트한테 해갖고, 파는 에이전트한테 시행사 근데 회장이 몇 살이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웃어요. 너 그걸 왜 물어보냐고. 자기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나이 중요해요. 나이가 중요합니다. 자, 연세가 85살 정도가 되죠. 예? 이분은 80살, 70몇 살부터 뭐를 하기를 시작을 했냐면 쉐어를 일정 쉐어를 중국 애들한테 많이 팔았어요. 지금은 반 이상이 중국 애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점점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그렇다고 근데
또 너무 어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꾸만 객기부려요. 그쵸? 그래서 보니까 그 시행사가 대부분 제가 보니까 30년 정도는 돼야 좀 건강해요. 우리가 나이가 30살이 돼야지 그래야지 뭐 우리가 청년으로서 좀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보니까 잘 지금 나가는 시행사들을 다 보면 대부분 나이가 30은 넘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 CEO 회장 자체가 70 정도까지는 그나마 괜찮은데 막 80까지 됐다 그러면 비즈니스를 자꾸만 조금 편하게 하려는 각도로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살아있으면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들어갈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살아야 되는 집이기 때문에 무지무지 정성 들이는 나이에야지 막 80까지 되면 정성을 잘 안 들이더라고요. 어쨌든지 저는 그런 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으실지 모르겠네요. 자, 호주에 잘 나가는 집들 좀 볼게요. 호주에 자 여러분들 호주에 예를 들면 퍼스의 어느 동네에 어떤 집이 호주에서 이게 740만보다 더 비쌀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각 서바브의 중간 가격이에요. 네? 그러니까 호주에서 지금 중간 가격으로 가장 비싼 데는 시드니의 달링 포인트예요. 네? 740만불이에요. 달링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달링 중간 가격이 740만불이니까 어떤 집은 2000만불 뭐 이러죠. 이거 끄셔도 될 것 같은데 여기 너무 높네. 그 다음에 이제 2위가 푸츠 포인트, 3위가 크레브 포인트, 4위가 박스힐, 이건 뉴사우스힐의 박스힐이에요. 근데 집이 누구죠? 그죠? 사실 잘못 나온 것 같아. 여기 이제 뭐 땅이 컸나 보죠. 뭐. 뭐 뒤에 뭐가 있나 보지 뭐. 수영장이나 뭐가 있나 보지. 그 다음에 베비힐, 430만불, 머클루스, 그 다음에 더스 포인트, 그 다음에 타라마라, 다 뉴사우스웨일즈예요. 딱 하나,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의 펜퍼멘트 그로브에 355만불이 비싸요. 이거는 퍼스죠. 그 다음에 이제 우즈베이에요. 여러분들 호주에서 중간 가격이 740만불부터 시작을 해서 350만불까지 중간 가격이에요. 여러분들 중간 가격이라는 건 뭐냐면 들으신 분도 있으시지만 다시 설명을 드리면 호주에서의 그리고 전 세계에서 부동산의 평균 가격이라는 말은 아예 없습니다. 에버리지라는 말은 아예 없어요. 네? 그래서 중간 가격이 뭐냐면 작년 1년 동안 트레이딩 된 거, 사고 팔린 값을 다 늘어나요. 그러면 1000만불, 뭐 500만불, 50만불 이렇게 쫙 했는데 100개 중에서 예를 들면 51번째 가격이 중간 가격이에요. 그게 뭐냐면 항상 어떤 것든지 여러분들이 통계를 받아보면 이 중간이 가장 트래픽이 심해요. 여러분들 중간 가격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죠? 뭐 때문에 중간 가격을 알아야 됩니까? 이렇게 여러분 들으신 분도 학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또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자, 중간 가격이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리세일할 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투자는 잘 들으세요. 투자는 팬시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는 어떤 거냐면 자, 내 돈이 20%가 들어갔어도 나는 어쨌든지 50만 불짜리면 10만 불을 넣기 때문에 어쨌든지 내 돈 목돈이야 어쨌거나 투자의 제일 중요한 거는 X입니다. 어떻게 빠져나갈 것이냐. 그러면 X, 그래서 중간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중간 가격에 가장 사람들이 고기를 보는 거예요. 살 사람들이 고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는 반드시 중간 가격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동네에서 자기 혼자 우리 동네 뭐 거기서부터 번쩍번쩍한 집이야. 그게 우리 집이야. 필요 없어. 네? 부동산 투자에는. 이렇게.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자 투자는 이렇게 있어요. 예금이 있고 주식이 있고 부동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금하시는 분 있어요? 예? 물론 자기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드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기치 못한 상황이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대비해야 되는 거가 저축을 해야 되는데 그 저축을 일렬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른 중에서 뱅크에서 오래 사신 분인데 이제 그거는 거기에는 지금 이자율이라는 중요한 것들이 안 들어가고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자 지금은 예금을 할 시기가 아닙니다. 왜 그렇죠? 이자율이 여러분들 텀 디파짓 지금 하면 얼마에 나와요? 2.2%, 2.4%예요. 그렇죠? 2.4%면 10만 불 넣어놓고 달에는 12달로 나누면 0.2%예요. 그럼 얼마예요? 200불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예금은 아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이에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주식을 해도 무슨 찌라시니 뭐니 해갖고서는 아주 정말 중요한 정보가 들어오지 않으면, 갖고 있지 않으면 주식은 깨먹을 수 있는 거가 많은 거예요. 특별히 지금처럼 이렇게 경기가 불확실한 이런 상태에서는 주식은 아니고, 호주에서는 주식은 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뒷돈을 댈 수 있는 사람들이 하지, 중산층은 워낙 주식을 많이 안 합니다. 호주가.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이에요. 자, 지금은 이게 내가, 자, 여기 두 개 중에서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지금 뭐 주식을 하나도 갖고 있는 게 없는데, 부동산인데, 부동산이 여러분들, 난 좀 게으르다. 그럼 제가 봤을 때 다 부동산 하셔야 돼요. 성향을 알아야 돼. 난 무지부지런해. 어? 주식? 나처럼 잘할 수가 없어. 난 24시간 깨어있는 사람이야. 그럼 하세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여기 와갖고, 여기 온 것 자체가 대부분 솔직히 우리 깨놓고 얘기를 해서요. 호주를 선택한 것 자체가 조금 편하게 살고 싶은 성향들이 있는 사람들이 호주를 왔습니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제가 봤었을 때 한국에서 이민을 가는 거에 미국 가는 사람, 캐나다 가는 사람, 호주 가는 사람들을 눌러놓고 게으른 거하고 아닌 거하고를 차이를 본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저에 대한 반성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소리가 아니라, 자, 우리가 조금 늦은 사람은 부동산 하는 거가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요. 여러분들 부동산은 이론의 학문이 아닙니다. 부동산은 반드시 액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따가 시계가 나오겠지만 퀸슬랜드 시간은 지금도 이러는 동안에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고 누군가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순간이에요. 네? 자, 그럼 조금 지나가고요. 제가 유머를 먼저 조금 지나갈게요. 자, 이건 중요합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어? 리차드 브랜슨 누구예요? 전혀 관계가 없어.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세미나를 좀 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 이 이민 오는 순간 내 디벨롭먼트는 전혀 안 해요. 응? 리차드 브랜슨을 어떻게 모르면 안 돼. 리차드 브랜슨은 버진 회장님이에요. 버진 에어라인. 네? 버진의 회장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If someone offers you an amazing opportunity and you are not sure, you can do it. Say yes부터 하고 then learn how to do it later. 어? 뭔가 좀 이런 얘기를 하면 먼저 좀 베이스하고 우리는 지금 보면은 제가 보니까 한국분들이 왜 그렇게 부동산에 중국 애들보다 많이 치여 있었고 많이 못했는가를 보니까 물론 중국 애들이 갖고 있는 인포메이션이나 역량이나 에이전트 수나 이런 것들이 물론 중요하기도 하지만요. 우리는 너무 재요. 너무 재는 거가 문제예요. 부동산 시장이 올라가는 시장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이 돈입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재는 동안 그런 것들을 기회를 많이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초금리 시대, 100세, 여기 계속 히터가 일어나요. 왜 그래요? 껐는데요. 껐는데도 이래요. 그 다음에 호주에서 부동산으로 더 돈 벌 수 있는지 도대체. 호주에서 제가 봤었을 때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남아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호주 이민에서의 나의 위치, 뭐 호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퀸슬랜드 시장에 대해서 할 겁니다. 자, 지도요. 여러분들 부동산을 잘하려면요. 여러분들이 뭐랑 친해져야 되냐면 지도랑 친해지셔야 돼요. 지도를 자꾸 보셔야 돼요. 이놈의 내비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요. 동서남북 감이 없어요. 옛날에는 동쪽으로가 서쪽으로가 이걸 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해갖고 브리스벤 자체가 서버브 어디냐면 동북, 동서 뭐 이게 딱딱딱딱 잡혀야 돼요. 근데 맨날 내비 찍고 있어갖고선 그거가 안 되는데 결국은 지도를 많이, 결국 부동산이라는 거는 부동산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쵸? 내가 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결국 걔는 정확하게 걔가 갖고 있는 위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맵을 많이 보셔야 되고요. 자, 이게 이제 적도예요, 여러분들. 제가 적도인데, 자, 우리 여기에 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지금 이거를 이렇게를 잘라보시면은요. 자, 잘라서 바로 위에 있는 여기가 어디냐면, 이게 어디예요? 거의 딱 잘라서 바로 위에 있는 도시가 그게 골코예요. 이게 골코가 왜 날씨가 좋으냐. 이게 다 위치적인 거랑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
북반구에서 살 때는 우리가 다 뭐라고 그랬어요? 남양집 찾았죠. 남양은 뭐를 찾은 거예요? 남양이 왜? 뭐 때문에 남양 그래요? 햇빛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햇빛의 원조가 뭐예요? 이거거든요. 적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오히려 호주에서는 전부 다 다들 북향 그런데 여기에서 북향 그러면 얘는 죽습니다. 네? 그래서 위로 올라와서 제가 시드니에 사는 사람들, 멜번 사는 사람들은요 다 밑에 저기 해서 북향 보셔야 돼요. 이거를 북쪽을 봐야지. 자, 남쪽 보면 뭐예요? 이거 남극이에요. 글로벌 워밍이잖아요. 전부 다 지금 지구가 뜨뜻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구가 뜨뜻해지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남극이 다 녹잖아요. 그래서 이 찬 기온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시적인 거를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찬 기온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요. 시드니 날씨, 요새 날씨를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멜번 10년 전 날씨라고 해요. 너무너무 추워요. 응? 그렇게나 많이 추워졌어요. 이게 왜냐면 계속 이 한기가 계속 올라오니까. 자, 전 세계에서 제가 호주를 디파인하는 거는 환경과 식량과 자원의 나라라고 해요. 저는 옛날에 식량하고 먹거리가 중요하니까 식량 앞으로 하고 자원 앞으로 했었는데 제가 작년부터 환경을 바로 앞으로 뺐어요. 그 이유는 한국 갔더니 미세먼지 때문에 눈을 못 뜨게 된 거예요. 병원을 도착하는 날부터 병원만 나흘을 다녔어요. 그런 나라에서 한국에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자, 전 세계에서 이것 때문에 저는 중국 애들이 호주에다가 투자하는 근원 중에서 가장 큰 근원 중에 하나를 저는 환경으로 봅니다. 여기 와서 애들이 숨을 쉬니까. 호주는 드디어 작년 7월로 2,400만을 찍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호주는 100만 찍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호주 인구가 2,400만 인구 정도는 조금 알고 계시는 거 좋고요. 중요하고요. 자, 중요한 게 이 바로 2,400만이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한국에 있었던 굉장히 제가 얘기하는 중요한 얘기인데 한국은 인구 5천만 중에서 지금 5천만 아니지만 4,700만이지만 그 중에 2,500만이 전부 다 수도권에 삽니다. 그래서 수도권 부가 밑으로 내려온 적이 없어요. 부산이 더 잘 사는 적이 있어요? 제주도가 아무리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내려가도 제주도가 더 잘 사는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인구는 무지무지 중요해요. 여기에서 자, 잘 보세요. 뉴사우스 웨일즈가 지금 764만이에요. 그러니까 750만 치고 그냥 빅토리아가 5.96이니까 600만 쳐요. 퀸슬랜드가 484예요. 그러면 500만 치자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답이 다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를 짜갈라서 동쪽으로 봤었을 때 호주가 우리는 동쪽에 살아야지 서쪽에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갈 때부터 이민 브로커 애들이 전부 다 상식이 없는 애들이 저거를 해서 그래요. 그냥 쉬운데. 이미 그때 그거가 쉬운데를 그냥 보낸 거야. 자, 호주에 이거는 경제 기반이 여기에 다 몰려 있는데, 사람들이 다 여기에 몰려 있는데, 쭉 떨어져 있는 시차가 3시간이죠? 네? 네 시간이. 시차요? 시차 2시간. 2시간인가 지금. 저 서머 때 3시간이구나. 서머 때 3시간이고 2시간씩 이렇게 차이 나는 여기를 가서 뭘 어쩌거나. 자, 이렇게 반 나눴었을 때 이렇게 세 개인데,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얘가 1도시예요. 얘가 2도시예요. 얘가 3이에요. 주변으로. 그쵸? 그래서 이 1, 2, 3에 어쨌든지 전 호주는 먹고 살게 마련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500만이 거기서 사는데 여기는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요. 그래서 부가 이렇게 돌았어요. 예? 옛날에는 시드니가 잘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업이 있을 때 빅토리아가 잘 살았어요. 그리고 얘는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호주에서 지금 인구 실업률 최고로 높은 데가 여기에요. 아들레이드에요. 지금 7.7이 넘어요. 호주의 에버리지는 보통 5.7이에요. 자, 이거 건너뛰고 웨스트로스트레일리아로 갔다가 광산불 꺼지고 난 다음에 지금 이루고 난 다음에 이게 어디로 가냐? 이게 퀸슬랜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호주의 3대 산업이 뭐예요? 호주가 3개가 지금 먹고 사는 거. 광산, 자원업, 또 농업이 벌써 들어와요. 관광, 교육. 이 3개가 우리의 3대 산업인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편하게 돈 버는 게 저의 감각으로는 교육도 힘들어. 나는 관광이라고 생각해요. 있는 거 보여주고 오페라하우스 보여주고 골드코스트 보여주고 돈 쓰고 가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저는 퀸슬랜드에 작년 4월 29일로 라이센스 그동안 저도 시드니 사람이에요. 그런데 작년 4월 29일로 저는 라이센스 바꿨어요. 퀸슬랜드. 응? 뭐냐?
여러분들, 한 주가, 한 도시가 개발할 때 가장 돈을 많이 쓰는 항목이 뭐냐면 그게 공항입니다. 네? 돈이 가장 많이 들어요. 왜? 일단은 한 주가 크다 그러면 여기 애들 외부에서 자꾸만, 호주는 뭐예요? 인구가, 여러분들 인구는 부동산에서 여러분들 이 인구 이런 것들을 왜 하냐, 너 빨리빨리 그냥 나는 살라고 정했으니까 그것만 알려주면 돼, 이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럴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애정을 갖고, 소란다도 이렇게 얘기하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애정을 갖고 드립시다.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의 가장 중요한 팩터는 인구예요. 인구가 어떻게 추이가 되고 인구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라는 거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도 공항은 하나예요. 여기도 공항은 하나 있고 또 있지만 그거는 국제공항이 아닙니다. 퀸슬랜드 공항 몇 개? 퀸슬랜드의 국제공항 몇 개예요? 퀸슬랜드 사시는 걸 모르세요? 퀸슬랜드의 국제공항 몇 개 있어요? 3개. 어디 어디 있어요? 선샤인. 골코, 브리스벤, 케인즈로 왜 빠져? 케인즈까지 4개. 4개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거에 익사이팅해요. 네? 특별히 골코, 브리스벤, 선샤인, 공항 3개는 3시간 반 간격에 다 벌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케인즈는 떨어져 있지만.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나 공항이 있으면 입출입이 잦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뚫리는 게 관광이 뚫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호주의 비즈니스에 호주의 돈이 많이 몰리는 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왜 도대체 이름이, 자, 뉴사우스 웨일즈, ACT, 빅토리아,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노던 테리토리 이런데 왜 얘만 퀸슬랜드예요? 네? 얘만 왜 퀸자가 들어가요? 제일 좋은 데는 퀸자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정확한 거예요. 제일 좋은 데는 퀸자 들어간다는 걸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제일 이 땅은 퀸이, 여왕이 나중에 영국이 무슨 문제가 있든지 자기가 리타이어를 하든지 와서 살라고 정해놓은 땅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퀸슬랜드예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까지가 뉴사우스 웨일즈까지, 여기가 뉴사우스 웨일즈가 없었답니다. 뉴사우스 웨일즈는 뭐냐면 웨일즈 경을 뭔 일을 잘했나 봐요. 그 웨일즈 경을 뭐 이렇게 셀리브레이트 하면서 이름을 뉴사우스 웨일즈라고 정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땅 전체가 전부 다 퀸슬랜드였어요. 여러분들 호주가 많이 수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우리가 많이 수출하죠? 뭐 많이 수출해요? 한국에 많이 나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장사 많이 하는 거. 와인, 뭐 또 양털, 뭐 이렇게 늘 고기예요. 고기. 그렇죠? 호주 고기의 대부분은 다 퀸슬랜드에서 나옵니다. 오케이? 네. 여러분 때문에 한성 씨가 감이 되게 좋아서, 자, 지금 호주의 3대 산업에 이게 떨어지고 나면, 그래서 자원이 떨어지고 나면서 여기를 대체할 비즈니스가 뭐냐면 그게 바로 농업이에요. 아까 제가 환경과 자원과 식량의 나라라고 얘기를 한 거에, 전 세계에서 식량을 담당할 수 있는 나라는 딱 두 나라뿐이 없답니다. 어디 어디? 호주와 어디? 미국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디가 중요하냐? 그러면 미국에서 어디에 사겠어요? 어느 주에서? 아는 거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아는 주 얘기해봐요. 캘리포니아? 그렇지,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하고 퀸슬랜드는 왜 식량을 여기서 하느냐? 산고장이 가능. 날씨가 따뜻하고. 예? 굉장히 중요한 팩터예요. 제가 이거 뉴질랜드를 여기다가 그냥 한번 끼워봤어요. 왜 끼웠냐면, 자, 450만 분이 안 된다고요. 인구가. 퀸슬랜드보다 적다고요. 그러니까 뉴질랜드에 있는 친구들은 빨리빨리 정리하라고 하세요. 뉴질랜드에. 자,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미국에 살았는데, 제가 미국에 사는 거하고 제가 지금 하는 호주에서 부동산 하는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 거라는 거를 분명히, 저는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관련이 있는 거를가 있을 텐데, 그러면서 제가 고민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
미국은 옛날에 사탕수수로 이민을 가고 사탕수수 거기 가갖고서는 이거 일하는 작부로 이렇게는 많이 가고 그 다음에 대부분 미국은 미국에 왜 그렇게 그러면 브로커도 많고 한국에 와서 사기도 많고 많이 주고 린다 뭐 린다 킴 그런 여자가 아니지만 또 요번에 이명박 씨 누구죠?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왜 그러냐? 사람들이 대부분 다들 가서 공부를 했죠. 그쵸? 유학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는 솔직히 말해서 교포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랑 조금 틀려요, 양산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간 게 대부분 동부를 갔죠. 동부를 갔는데 동부에 가서 있다 보니까 중국 애들도 많이 들어와, 인도 애들도 많이 들어와, 서서 들고 집값을 할량 없이 뛰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지금은 뉴욕보다 한국 사람이 어디 더 많이 살아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한 나라에서 움직일 때 더 추운 곳으로 갔습니까? 더 따뜻한 곳으로 갔습니까? 당연히 더 따뜻한 데로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와서 해서 예를 들면 20살에 유학을 왔다. 20이고 40살이 됐어요. 20살에 넣어서 나이가 들면 당연히 나이가 들수록 더 따뜻한 데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제가 호주에서 깨달은 거예요. 지금도 시드니의 많은 교민들이 지금 퀸슬랜드 브리스베인으로 지금 옮기고 있지만 이 양상은 저는 더 될 거라고 봐요. 여러분들 빨리 오신 분들이 빨리빨리 자리 잡으세요. 빨리 그 누구도 패스 컨트롤 하면 아무도 여기를 멈붙지 못한다 이럴 정도로 빨리빨리 자리 잡으세요. 이 시간이 옵니다. 여러분들 호주 인구 분포대로 고대로 호주에서 교민들이 사는 인구도 1, 2, 3위가 똑같았어요. 시드니, 멜번, 퀸슬랜드였습니다. 브리스베인이었어요. 지금 퀸슬랜드, 브리스베인과 멜번이 역전된 거 아세요? 여기가 훨씬 많아요. 거의 두 배가 더 많아요. 예? 멜번이 2만 5천까지도 봤었어요. 작년이고 이럴 때도 지금 그렇게 못 봐요. 뭐 어떤 사람은 2만 1000 보고 어떤 사람은 2만도 안 될 거라고 얘기해요. 저는 근데 정확하게 2014년부터 멜번의 인구는 교민 인구는 무조건 내려갑니다라고 저는 막 장담하고 다녔어요. 그 이유는 첫째 칼이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소사이어티는 직항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예요. 직항이 없는데 이민자 수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해요. 인터넷 시대예요. 우리가 톡으로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돈을 무조건 아끼려고 그러면 모르지만 직항이 있는 데를 다닐라 그러지 그거를 뭐 말레이시아를 거치고 싱가포르를 거치고 이렇게는 안 다닐라 그러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날씨. 어쩌면 날씨가 더 중요해요. 멜번의 그 날씨에 사는 거는 제가 봤었을 때 좀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호주에서 살면서 멜번에서 예를 들면 살고 아들레이드, 캔버라, 그 다음에 타스마니아 이런 데는 anyway 자 그래서 저는 그 이 저도 시드니 매니아고 시드니에서 뭐 오래 사는 사람이고 지금도 아직도 제가 반은 시드니에서 살지만 많은 생각을 하고 라이센스를 바꾼 거예요.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는 볼 것도 없다 여기다. 왜냐하면 이제 보세요 지금 어느 정도를 보냐면 얼마 전에 총영사관에서 무슨 모임이 있어서 했는데 그때 공식 인구를 3만 1000을 보시더라고요. 여기 브리스베인은. 그런데 보통 다들 얼마까지 보냐면 4만 5천을 봐요. 시드니 지금 줄어가지고 10만까지 봤었는데 8만 5천 정도를 봐요. 네? 이 속도가 제가 봤었을 때는 똑같아요. 호주 안에서 여러분들 하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한번 그래서 뉴사우스웨일즈하고 퀸슬랜드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뉴사우스웨일즈는 공항지도 하나뿐이 없어요. 여기 네 개예요. 국내 인구가 뉴사우스웨일즈는 감소하는 곳이에요. 이너스테이트에서 호주 안에서 인구가 계속 줄어듭니다. 조금 이따가 도표를 보여드릴 거예요. 겨울 점점 더 추워진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팩터예요. 그 다음에 날씨가 굉장히 온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에요. 어떤 분은 부동산만 관심있어갖고 부동산 시드니는 하우스 중간 가격이 90만이에요. 여기는 하우스 중간 가격은 50이에요. 유닛은 69만, 여기 유닛은 41만. 그런데 임대 수익이 탑 10을 한번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뉴사우스웨이즈는 얼티머가 지금 1위인데 1위여서 임대 수익이 원베드가 11% 나오는 게 1등이에요. 여기는 얼마냐? 15.2%예요. 그게 카부처예요. 여러분들 카부처 같은데
저거 하시면 안 돼요. 거기 막 세컨비자처럼 막 한다고 생각하고 이러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에 있는 켄지시티, 마이애미, 포트 더글라스, 해리스타운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탑5에 들어가고 있어요. 자, 호주에서 사는 거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거를 저한테 제가 아는 만큼 여러분들한테 쉐어링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할 건데,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가져갈 만큼 가져가세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저는 도대체 내가 남은 삶, 내 노후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남은 삶을 좀 고민해보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호주, 저도 이제 올해가 29년째인데 옛날 29년이랑 너무 틀리고, 이놈의 이거는 왜 그렇게 없어져갖고 시드니가 지금 난립니다. 시드니는 특별히 사우치가 엄청 많아요. 시드니가 지금 다 난리예요. 여러분들 도대체 근데 이 배경을 아세요? 왜 이렇게 말컴턴 부리는 이 아저씨가 갑자기 사우치 왜 이렇게 폐지했을까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뭐 야화일 수 있어요. 야사일 수 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중국 사람들이 457 비자가 얼마를 어플라이를 했냐면 60만 건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호주에서, 호주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에 가장 솔직히 든든한, 우리가 가장 덕을 본 건 사실 중국이잖아요. 근데 중국 한 나라에다가 그렇게 못한다 이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걸 아예 없앨 거예요. 이거에 소수민족들은 이제 아작이 난 거죠. 어?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대요. 자, 지금 태어나면요 142세까지 산대요. 축하한다. 142세까지. 142세까지 산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5년 전, 6년 전만 해도 우리가 100세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렇게 쉽게 나오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100세까지 산다라는 게.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피지컬리 여러분들이 일하고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고, 저는 특별히 요새 너무너무 갑작스럽게 계속 눈이 나빠지는 거를 느끼게 돼갖고, 이렇게 계속 뭘 계속 이렇게 보는 거에 너무너무 침침해지는 거예요. 근데 너 무엇보다도 이게 눈이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체 노동이 아니면, 그러면 전부 다 정신 노동이면 뭐 다 컴퓨터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 65살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신체가 다 건강하지가 않다니까요. 65세 이후에 우리가 액티베이터에게 돈을 벌 방법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동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부동산 말고 65세 이후에도 다단계 빼놓고 돈 버는 거 있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어? 그래서 노후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노후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노후 대책 얘기 전에 조금 요 얘기 할게요. 호주에 지금 우리가 호주를 선택했었던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호주가 복지가 좋아, 65살 이후부터는 따박따박 돈이 나와, 이것 때문에 호주를 선택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펜션은 점점 어려워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뭐 시민권을 점점 어렵게 하고 이러는 것처럼 아마도 펜션도 시민권자만 준다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누가 그러는데, 여러분들 뭐 여기에는 그런 분들 없으시겠지만 센타링크에서 주위에서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센타링크에서 돈 너무 받지 마세요. 그거 때문에 앞으로 시민권 못 받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자, 지금은 여러분들 다섯 명이 택스를 내면 펜션을 한 사람이 받아요. 2020년에 3.5:1이고 2030년에 호주라는 나라는 두 명이 한 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나라입니다. 지금서부터 13년,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우리 올림픽 한 거 2000년 엊그제 같아요. 시드니 올림픽 너무 생생한데 17년이 지났어요. 예? 앞으로 14년도 그렇게 눈 깜짝하는 사이에요. 두 명 중에 한 명을 내가 먹여 살리고 있는 나라라니까요, 호주라는 나라가. 자, 그래서 저의 노후 대책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건 저의 노후 대책이에요. 제가 많이 아팠어요. 좀 큰 병이 걸렸어 갖고. 그래서 저는 한 100세까지 하고 부동산을 너무 많이 사야 돼. 그래서 80까지 산다라고 하고 그러고서는 했어요. 자, 그래서 제 시나리오는 뭐냐면, 제 주거용을 포함해서는 부동산을 5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 빼놓고는, 사는 거 빼놓고는 부동산이 4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주에 1000불은 있어야지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에 1000불 하려고 그러면 연에 5만 불을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연에 5만 불을 하려고 그러면 4년에는 20만 불이 필요하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부동산을 자 지금서부터 제가 60전 근데 지금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지 나이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고 뭐 57세든지 58세든지 이때까지 부동산을 나머지 부동산을 내 거 빼놓고 네 개를 순차적으로 다 사놓고 그리고 난 다음부터 60 그때부터 부동산을 팔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팔았으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내 디파짓이 20%는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다 여기 있는 부동산을 전부 다 50만 불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10만 불 들어갔고 지금서부터 생각을 하면은 다들 앞으로 있어야 되는 게 5년, 10년, 15년, 20년 후에 파는데 그 부동산이 아주 작게 생각을 해서 그냥 10만 불씩 올랐다라고 치는 거예요. 이건 완전 1년에 만 불씩 오는 거예요. 어? 가장 보수적으로. 그러면 부동산 하나 팔았었을 때 20만 불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럼 20만 불 갖고 4년을 먹고 살려는 거예요. 이게 저의 포트폴리오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만약에 안 갖고 계시면 저도 세미나 준비하고 하면서 이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때 하면서 제가 이거를 만들어 봤는데 하면서 제가 쫙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에서 요새 버킷리스트, 버킷리스트 해가지고서는 많이 쓰시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초저금리 시대에는 부동산만이 해법이다. 자, 지금 이래요. 오늘자 환율입니다. 여러분들 호주는 지금 아직까지 1.50이에요. 1.5예요. 이거는 연방은행 기준금리예요. 기준금리가 1.5면 시중금리는 거기에 보통 2% 아니면 2.5%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롤을 받으면 아주 잘 받은 사람이 3.75 뭐 이렇게 받고 아니면 뭐 어떤 4. 얼마 뭐 이렇게를 받아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게 호주고 그 다음에 한국은 지금 제일 낮아서 1.25%예요.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세미나 하니까 누가 여러분들처럼 환율을 매일매일 뒤져보기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관찰하는데 환율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한국에서 돈을 갖고 올 수 있으면 제가 보는 느낌으로 이거 계속 오릅니다. 다시 1000대 관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1000까지 모르겠지만 환율은 아무도 예측 불가한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 호주의 환율이 가장 낮죠. 한국에서 환율이 가장 낮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돈이 아직까지는 800원대야. 이럴 때도 한국에서 정리할 거 있는 거를 정리해서 호주에다가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봤었을 때 여러분들은 죄송해요. 게으른 거예요. 내 책임을 자꾸만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왜 지금 이 정도뿐이 못 살아라는 걸 제가 여실히 저거 할 때 가장 큰 거를 저는 게으름을 줘요. 내가 그때그때 정확하게 그때그때 행동하지 않았다.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인생에서. 자, 좀 지나가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해외 투자자들한테는 서차지가 붙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사시게 되면 부동산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취득세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뉴사우스웨일즈 같은 경우에는 대충 5%,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충 4%를 내셔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그것만 내면 안 돼요. 얼마를 더 내냐? 얘는 4%를 더 내야 돼요. 뉴사우스웨일즈는. 빅토리아는 7%를 더 내야 돼요. 퀸슬랜드는 3%를 더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내가 왜 썼냐면 여러분들 이거를 중국 애들이 몰라요. 네? 당연히 서차지로 더 내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퀸슬랜드를 더 선호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조금 지나고 제가 요 호주, 중국이 호주에다가 부동산을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 중에 여러분들 이때까지 제가 봤었던 거는 중국의 공기 오염도는 전 세계에서 유엔이 정한 것보다 11배가 높은 거가 제가 이때까지 2017년 요 5월 전까지 알고 있는 거였어요. 2017년 5월 6일자 40배가 넘어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중국이라는 베이징 상하이에서 눈을 뜨고 다닐 수가 없어요. 자 거기다가 또 하나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본다라는 건데 당연히 다른 나라 보는 나라들은 전부 다 환경 문제가 좋은 나라만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애들이 이걸 알았어요. 이렇게 커요. 증여상속이 없죠. 없죠. 증여상속세 없는 거를 여러분들 증여상속세 없는 거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증여상속세가 호주에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대대손손손손 부자들은 무지무지무지무지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땅이 막 끝도 안 보이는 땅을 갖고 있고 지나 라이아르트 같은 여자 어떻게 그 여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예요.
연연방 국가는 여러분들 진유상속세가 없어요. 이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몰라요. 캐나다도 없고 우리나라도 없고 뉴질랜드도 없습니다. 없어요. 증여상속세가. 그런데 그렇다고 증여상속세가 예를 들면 자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이쪽에다가 돈을 갖고 와서 100억을 갖고 와. 그래서 그 100억을 갖고 아들한테 해갖고서는 집을 건물을 하나 사서 아들한테 줬어. 그럴 때 요 안에서의 증여상속은 없지만 이 아버지가 영주권자 이상이 아니면 이 사람은 한국법에 저촉돼요. 응? 한국 세율로 맞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증여상속세 없고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영주권자 이상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의 호주 투자하는 이유의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처럼 환율이 870원뿐이 안 되니까 1000원일 때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그거를 바꾸면 돈이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뭐예요? 그거는 호주 달러가 그만큼 약한 거죠. 약세란 말이에요. 그거는 지금 한국만 그런 거가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인민폐를 많이 바꿔오는 이쪽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산당 정권에 대해서 불안한 거. 이거 지금 다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중국 애들이 지금 거의 악에 받쳐서 지금 호주에다가도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많이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 내년 7월부터 중국은 드디어 금융실명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돈 나오는 애들의 거의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느끼셨을 거예요. 시장이 옛날만큼 막 중국 애들이 설치지 않는 것 같은 거. 예? 느끼시죠? 뭐냐면 엄청나게 다들 왜냐면 일단 제일 먼저가 뭐냐면 작년 6월 전까지는 여기에 있는 4대 뱅크가 걔네들이 영주권자가 아니고 관광비자뿐이 없었어도 한국에 있는 사람이 관광비자만뿐이 없었어도 다 론을 줬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 이제는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들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호주에 있는 뱅크는 단 1원도 안 꿔줍니다. 예? 하나도 론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도 플레이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았던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시장이 꽉 적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특별히 잘 아실 거예요. 브리스베인의 시장에 아파트 시장들 작년 요맘때까지만 해도 오프 더 플랜 중국 애들이 몇 개씩 싸고 뭐 난리가 아니었어요. 자, 그것들 지금 다 세트를 못해요. 중국에 싼 거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보시면 브리스베인 CBD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 값이 30% 40% 떨어졌다. 그게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못하고 가면서 버리고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뭐 여러분 저희는 이제 뭐 중국 애들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를 예견하는 것보다 아 호주에서 결국은 부동산을 사시는 거가 저희가 여기에 있는 분들 뭐 다들 아시지만 저희도 아파트를 많이 취급했었던 회사인데 저희가 지금 길게는 한 1년 반 정도부터는 저희는 완전히 다 거의 물건이 다 하우스예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지 여러분들 땅을 밟으셔야 되고 땅 많이 사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뭐 이렇게 시진핑 옛날에 그런 박통처럼 한다고 그러죠. 부패척해지고 뭐 이렇다고 해서 돈 있는 사람들이거나 돈을 잘못 만들었거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말해 다 척결한다고 많이 없앤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조금 많이 지나갈게요. 자, 한국에서 해외에다가 부동산을 살 때 이런 서류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이거는 좀 알고 계세요. 아, 올해가 됐더니요. 많이 달라졌어요. 한국에서 인쿼리들이 많아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돼서 저도 좋아요. 그리고 많이 좋은 것도 있지만 아, 한국의 세금은 가진 자들이 조금 더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쪽으로 자꾸만 흐르게 된다라고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많은 자산가들이 해외 부동산을 많이 봐요. 요새. 그래서 실제로 요새는 여기를 들어오시는 뭐 몇천억까지 여기에다가 하시라는 분들이 저희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한국에서의 해외 부동산의 현재의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몰라요. 부동산 취득한 돈은 없습니다. 그냥 돈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고 다른 돈은 얘기가 달라요. 그런데 내가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는 여기에 천만 불 뭐 한국 돈으로 1000억, 뭐 1조 상관없어요. 단 중요한 건 리포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리포트 안 한 거가 문제이지 리포트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금 문제예요. 세금 문제는 제가 조금 뒤에 가서 이게 이제 이 자세한 모든 내용들을 저희가 전부 다들 웹사이트에다가 잘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조금 보시고요. 특별히 저희가
요렇게를 조금 더 세금에 관련된 거를 저희가 회계사님들한테 부탁해갖고서 제가 받은 건데, 아, 개인하고 법인으로 조금 나눠야 되고요. 영주권자 이상인 거는 호주에서 이제 거주자고요. 그렇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구분을 해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거주자인 경우에는 이래요. 개인 세율을 매기는 한도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비거주자는 이렇게 돼서 조금 더 이렇게 많죠. 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지금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대부분 막 천억, 이천억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다 법인을 세웁니다. 근데 법인을 세울 때는 연매출이 1,000만 불 이하인 거를 우리가 인견에는 법인세가 27.5%예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좀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호주의 법인세율은 27.5%가 최상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조금 조금씩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호주를 더 살기 좋은 기업 환경이 더 좋은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고 싶다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연매출이 10밀리언 정도가 이상이면 그러면 30%를 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하는 경우에, 자, 이게 되어 있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각각에 내야 되는 거가 랜드 택스를 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외국인이 부동산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에 썼을 때도 제일 낮고, 그 다음에 랜드 택스 어떻게 돼요? 이건 지금 아까 얘기한 거, 제가 얘기했었던 추가로 내는 것만 써놓은 거예요. 예? 서차지. 서차지가 4%, 7%, 3% 당연히 여기죠. 랜드 택스 얘는 안 내요, 외국인도.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거 조금 필요하신 분은요, 우리가 이제 사이트에 올려놓을 거니까, 오늘 저희도 다 정리해서 했는데 사이트에 올려놓을 거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호주에서 이제 부동산을 그런데 이제 샀어. 여러분들, 세금이라는 거는, 부동산은 여러분들 등치가 가장 큰 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살아야 될 때 필수 조건이 의식주예요. 의식주의 중에서, 물론 평생 돈, 먹은 거를 다 쓰면 주보다 더 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한 방에 쓰는 거로 계산을 했었을 때, 한 방에 난 옷값이 제일 많이 나간 것 같아요. 한 방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어쨌든 주생활이 가장 큽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주생활에 호주라는 나라는 이게 전부 다 지자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세금이 연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예? 여러분들이 택스를, 스탬 듀티를 내시면 그거가 지자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동산이랑 여러분들이 세금은 너무나 긴밀해요. 너무나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잘못 샀다가는 오히려 더 세금으로 두드려 받을 수도 있고. 자, 그 중에서 이제 큰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양도소득세예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내가 사는 집, 여러분들 로버슨에 산 집을 5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집이 100만 불이 더 올랐어요. 그래서 1.7이 됐어. 그런 경우에 1밀리언 오른 거에 대해서 택스 냅니까 안 냅니까? 예? 고개가 뭐 이거 뭐예요? 네죠. 내요 안 내요? 어? 내죠. 내죠. 내요? 네. 내요? 최 사장님?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호주에서는 내 주거용 집에 대해서는 택스를 안 내요. 예?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돈 번 게 주거용 집 산 거예요. 여러분들 옆집에 있는 내 친구가 1밀리언짜리가 2밀 됐는데 그거가 1밀에 대해서 택스 냈냐고 다 물어보세요. 없어요. 어? 자기 좀 가. 예? 택스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단 언제 내냐? 투자 목적일 때는 캐피탈 게인 택스를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살 때 호주에서 제일 먼저 질문이 뭐냐면, 네가 이게 투자용이냐 주거용이냐가 항상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호주 애들은 부동산을 보는 시각 자체도 A를 정할까 B를 정할까도 달라지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는 택스 문제도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캐피탈 게인 택스를 내는데, 캐피탈 게인 택스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 내가 50만 불짜리 집을 샀는데 100만 불이 됐어. 투자용 집에 대해서 내는 겁니다. 캐피탈 게인 택스. 그리고 50만 불을 벌었잖아요. 근데 내가 소득이 5만 불짜리 공급쟁이였어. 그럼 50만 불 벌었죠. 그러면 나는 올해는 55만 불 버는 거예요. 그럼 55만 불에 대해서 택스 냅니다. 얼마네요? 그렇죠? 40% 넘어요. 자, 한국에서 도대체 해외에서 지금 부동산 산 것들을 조금 볼게요. 호주에 여러분들 농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호주가 앞으로 100년을 준비하는 비즈니스가 그게 바로 농업이에요. 호주가 지금 밀을 제일 많이 수출하죠. 뭐 이제 앞으로 쌀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호주가 지금 엄청나게 중국 애들이, 중국 부자들은 요새 다 뭐 호주 것만 먹고 산다고 그러죠. 예? 머리서부터 어디까지 전부 다 중국 거라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들 재밌어요. 이 나라는 사실은 얘네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영국이 호주라는 나라를 어떻게 읽냐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끝자락에서 읽어요. 응? 근데 여기를 통치하고 여기를 식민지 지배했었던 애들은 제일 호주에서 농지를 가장 소유 많이 한 나라가 어디라고요? 영국이에요. 이건 서프라이즈 아니에요? 네? 이건 공부를 안 하면 알 수 있는 자료가 아니에요. 중국 애들은 그러고 난 다음에 쭉쭉쭉 내려와서 5위예요. 호주가 영국의 1위랍니다. 여기 나왔죠? 그 다음이 미국, 네덜란드, 싱가포르, 중국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대책이 없어요. 한국이 지금 먹는 거에 한국에 유기농 유기농 그러는데 한국에 유기농이 어디 있어요? 저렇게 미세먼지가 많은데 어떻게 한국에 유기농이라는 제품은 저는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산 것들을 좀 볼게요. 드디어 여러분들 이때까지 한국에 호주에다가 투자를 할 때 보면 미래에셋이 투자를 했고 국민연금이 투자를 했고 다 그랬는데 그의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에 있냐면 뉴사우스웨일즈하고 시드니하고 이랬다가 시드니가 뉴사우스웨일즈 죄송해요. 시드니하고 멜번이었다고요. 드디어 사랑연금이 올해 초에 884억짜리 이거 건물 이건 한국 거예요. 시티에다가 샀어요. 그래서 그 안에 전부 브리스베인 시티 카운슬이 들어가서 쓰고 있어요. 이거 굉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드디어 한국이 퀸슬랜드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예? 호주라는 나라에다가 어느 나라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단순히 그 건물 하나를 투자하지 않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많은 거를 체크를 하는데 드디어 브리스베인이 물망에 오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에 이렇게 우럴스를 샀어요. 이렇게 국민연금이 우럴스를 샀고 그 다음에 ATO 빌딩을 국세청 빌딩을 두 개나 이렇게 샀죠. 이건 다 이제 멜버른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생명이 이런 거 샀고 이거는 우체국 건물입니다. 미래에셋이 포시즌 호텔을 샀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2013년에는 환율이 1,000원이 넘었어요. 지금 만약에 850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앉아서만 150원씩 엄청나게 얼마예요. 이거 샀었을 때 3,320억 원이니까 3억 불이 넘어요. 곱하기 거기에 15%를 그냥 앉아서 다 깨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로라 플레이스라는 거 국민연금이 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멜번에다 이런 것들 투자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자, 국민연금이 이렇게나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돈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투자했다라는 거는 많은 것을 보고 하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전 세계에 한 20군데 정도를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동안에 다른 나라에도 산 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한 나라는 호주예요. 네? 독일에도 하고 일본에도 했는데 그만큼 국가 리스크가 여기가 제일 적다라는 거죠. 네, 국민연금이 덱서스 프로퍼티라는 곳에다가 투자를 해서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라는 거예요. 딱 제가 아는 거로는 한기업 옛날에 영한 모자를 만들었던 영한 그룹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50만 헥타르의 땅을 여기다가 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앞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해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들 외우세요. 이제부터 호주는 호주 전문가들이 부동산 시계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10년을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이 부동산 시계에 지금은 딱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들 찍으실 분은 찍으셔도 돼요. 자, 여기가 피크예요. 12시가 제일 시간이 12시가 제일 비싼 거예요. 오케이? 가격이 다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6시가 제일 낮아요. 자, 그러면 시드니 시장이에요. 시드니는 지금 뭐라 그래요? 1시예요. 여러분들 1시 시장이 계속 내려갑니다. 예? 요 시계만 달락지르시면 안 돼요. 요 제목이 시드니예요. 1시예요. 쭉쭉쭉 내려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디냐? 멜번이에요. 멜번은 지금 11시 반이라 그래요. 어떤 물건은 잘못 사시면 12시 거를 사시는 거예요. 어떤 물건은 11시 있기도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시간이 퍼스입니다. 퍼스에서 오신 분, 퍼스는 지금 3시라 그래요. 아직도 6시까지 내려갑니다. 부동산 시계의 특성이 있어요. 이 시계가 이렇게 가지. 이 시계가 거꾸로 가는 거 있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얘네들이 시계라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갖고 한국 애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한국은 이런 거 나오면 폭동 난대요.
이런 거를 발표를 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동네가 어떻다라 발표를 할 수가 없대요. 자, 어쨌거나, 자, 여기는 지금 셋이에요.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거. 그 다음에 퀸슬랜드 아들레이드 시장 남았어요. 애석하게도 호주에서 부동산 시장을 발표를 할 때 대충 6개 주잖아요. 호주가 6개 주와 2개의 자치주거든요. 그래서 타스마니아가 들어가야 되는데 타스마니아 발표는 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타스마니아가 빠지고 자 퀸슬랜드하고 아들레이드예요. 퀸슬랜드 아들레이드 지금 몇 시? 9시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시계를 제가 다 늘어놔 봤어요. 이게 5개 주잖아요. 자 시드니 1시, 멜번 11시 반, 퍼스 3시, 브리스벤 이거 골드코스트 아들레이드 9시 여러분들 이 시계를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자 여러분들 이 지는 시장에다가 하겠어요? 이 내려가는 시장에다 투자해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의 투자를 하고 싶어서도 시드니는 웬만한 마켓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포베드 하우스면 웬만하면 50km가 떨어져 있어도 밀리언이 넘고 CBD에서 50km 떨어져 있어도 밀리언이 넘고 한국 사람들이 웬만큼 괜찮다라는 동네는 전부 다 2밀이 다 넘어요. 포베드 하우스가. 네? 자 멜번 시장은 더 월스트예요. 왜 그러냐. 멜번을 제가 오래 간다 하는데 멜번에 2년 전에 집값이 80만 불인 거가 지금 그게 2밀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2밀이 됐으면 렌트가 얼마가 나왔냐면 주에 2,000불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얼마냐? 렌트가 800불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1.2%뿐이 안 돼요. 이게 멜번 시장이에요. 멜번은 지금 여러분들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왜냐면 투자는 여러분들이 자 투자는 여러분들이 돈 벌라고 하는데 돈에는 푼돈 있고 목돈 있어요. 그쵸? 푼돈은 여러분들이 나오는 쉽게 얘기해서 임대예요. 그쵸? 그 다음에 목돈은 시세 차익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호주 전역에서 지금 호주는 항상 시세 차익이 올라가면 임대가 낮아요. 그게 시드니 시장이에요. 시드니가 그렇게 올라갔는데 지금 임대 시장은 어느 동네는 3%, 3.5% 요새 조금 올라가요. 요새 조금 올라간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시세 차익이 내려간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멜번인데, 쏘리. 그리고 난 다음에 멜번인데, 멜번은 아까 얘기할 것도 없다 그랬죠. 자, 지금 호주 전역에서 시세 차익도 올라감과 동시에 어느 정도 임대 수익이 되는 동네가 여기뿐이 없어요. 퀸슬랜드 아들레이드.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저는 과감하게 아들레이드 시장은 아웃이에요. 아들레이드는 지금 투자할 곳이 못 돼요. 왜? 그렇죠. 인구도 맞아요. 인구도 맞는데 더 중요한 건 실업률이에요. 결국 실업률이 없다 보니까 인구도 빠지죠. 실업률이 어느 정도예요? 호주에서 제일 월스트 7.7%예요. 다른 데는 다들 평균이 5.7%예요. 그러니까 2%는 엄청난 거예요. 인구 대비를 따졌었을 때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계를 보시면 저는 정신이 바짝 나요. 제가 라이센스를 바꿔가지고 집 가면서 여기에다가 지금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이유는 딱 이거예요. 호주에서 제가 왔었을 때 제 생애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은 여기뿐이 없어요. 제 생애. 네? 여러분들 여기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보니까 가장 문제예요. 퀸슬랜드뿐이 부동산 시장이 돈이 안 된다, 돈이 되는 곳이 여기뿐이 없다라는 거는 시드니 사람들 다 알고 퍼스에서도 다 올라오고 퍼스에서도 다 하고 캔버라도 다 하고 아들레이드도 다 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제일 많이 안 움직여요. 그러면 무슨 꼴이 나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제주도 땅을 제주도 사람들이 올렸습니까? 한국에 서울에서 오고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올렸지. 워낙 그 동네의 땅값은 외지인이 몰려야지 올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이 앉아있는데 제주도 저거가 되는 거예요. 어? 다른 사람들은 여기 와서 돈 벌고 있을 때 여기서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지 않을 수 있게 조금 시각을 정합시다. 그래서 인 제너럴, 인 토탈 얘기하면 호주는 지금 11시라 그래요. 여러분들 부동산으로 호주 전체를 놓고 봤었을 때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은 이제 1시간뿐이 없어요. 생각보다 그렇게나 많이 계속 이렇게 영원히 이 시장이 아니라고 소란나가 그런 게 아니라 다들 전문가가 얘기했어요. 퍼스의 그 집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내려갈 거라고는 누구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4, 5년 전까지만 해도. 쭉쭉쭉쭉쭉 빠지는데 감당을 못할 정도로 빠져요. 우리 손님 중에서 변호사 손님이 뭐 퍼스의 집 갖고 있는 사람 있어요. 작년부터 계속 팔아가지고 결국 한 10만 불 마이너스만 하고 팔았는데 지금 저한테 땡큐예요.
잘 팔았다고. 그때도 너무너무 팔기 어려웠었는데. 그렇게 지금은 어쨌든 퍼스 시장은 계속 그런 시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여러분들 호주에 대해, 호주의 부동산의 자료는 굉장히 나오는 게 많아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뭘 믿냐고. 그쵸? 은행도 자료를 내요. 각각의 그 인디비주얼한 프로퍼티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자료를 내요. 자료가 너무너무 많아요. 인터넷에 두드려 한번 보세요. 그리고 돈 내고 봐야 할 수 있는 자료도 많은데, 여러분들, 저는 제가 지금 열심히 보기 시작하는 거가 바로 이 자료예요. 뭐냐. 헤런터드 와이트라는 회사는 호주에서 가장 큰 감정회사예요. 응? 여러분들, 뭐냐면, 내가 집값을 밀리언으로 생각하고 1.5로 생각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감정회사가 내 집을 1.5로 봐줘야 돼요. 그쵸? 그래서 감정회사가 내놓은 거를 제가 가장 이제 신뢰하게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얘네들이 하우스 시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파트 시장하고 나눠서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되냐면 전 도시를 다 짜갈라서 얘네들이 다 표시를 해서 했어요. 이게 굉장히 적어서 좀 이게 퍼져갖고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자, 일단 이쪽에는 전부 다 시계가 떨어집니다. 그쵸?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투자의 대상이 아닌 지역들인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저도 잘 안 보이는데, 여자에 들어가는 게 뭐 투움바, 그 다음에 사우스 웨스트, 웨스트 로스테리아에, 그 다음에 퍼스, 그 다음에 알리스 스프링, 그런 지역들이에요. 자, 그렇게만 여기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쪽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부터 라이징 마켓이에요. 그쵸? 여기에서부터 라이징 마켓인데,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거, 그게 뭐냐면 브리스베인이죠. 이게 바로, 브리스베인 맞죠? 오케이, 맞아요. 퍼져가고 브리스베인이 여기에요. 자, 7시에요. 브리스베인 하우스 마켓은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잠깐 보실게요. 브리스베인의 아파트 마켓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브리스베인의 아파트는 지금 몇 시라고 했냐면 애석하게도 벌써 3시라고 했어요. 예? 브리스베인 아파트는 퀘스천 마크예요. 응? 물론 또 피킹업 된다라는 별소리가 다 나오지만, 어쨌든지 감정회사는 이렇게 네가티브하게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런 정도를 알고 계시고, 다들 지금 보시지 않을 거니까, 어쨌든지 여기에서 뭐 시드니에서는 시드니가 굉장히 궁금하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브리스베인의 하우스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사셔도 돼요. 브리스베인 하우스는 이거를 사 저거를 사 저거를 다 사 아무거나 사도 돼요. 단, 그런데 저 같으면 어떤 걸 사느냐. 이런 원칙에서 사요. 부동산은 이 여섯 가지를 수치를 꼭 보셔야 돼요. 그 수치가 뭐냐면 첫째가 인구 증가율이에요. 인구 증가율이 퀸즐랜드에서, 내가 사는 집 아니고 지금 일단 투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이 딱딱딱딱 구별돼서 투자를 딱딱딱딱 못하고 소위 저희가 말하는 결정장애가 있는 분이 많은데, 그 이후에 가장 큰 거는 뭐냐면 내가 이거가 주거용인지 내가 이거가 투자용인지에 대해서 디파인이 안 돼서 그래요. 그 디파인이 쫙 되면 굉장히 반응이 쉬워요. 그러면 제가 10년을 공부한 거에 백그라운드에 딱 요거, 자, 이자율 지금 낮죠? 좋죠? 환율 나쁘지 않죠? 좋죠? 그 다음에 임대 수익이나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좋다고 그랬죠? 인구 증가율이 제일 높은데, 퀸슬랜드 전역에서 제일 높은데, 그리고 실업률이 낮은데, 이거 찾으면 돼요. 그런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주변 요건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외우세요. 이 다섯 개가 있으면 호주에서 부동산은 다 올랐어요. 첫째 뭐? 역세권이에요. 네? 요건 외우세요. 여러분들 소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과외 수업이나 다름없는데 반응을 좀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역세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좋은 학군이거나 그 다음에 학교가 생기거나 하는 거예요. 학군이 좋으면 글로 다 몰려요. 그리고 좋은 학교가 또 생긴다 그래도 다 몰립니다. 그 다음에 쇼핑센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병원이에요. 다섯 번째가 레크레이션 스포츠예요. 그런데 이게 전문가들이 말하는 순서예요. 예? 이거가 생기면 다 올라. 이거 생기면 올라. 왜냐? 이거가 워낙 돈이 많이 들어. 기차를 나 혼자만 있어요. 얘랑 같이 어디로 가야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거의
시간으로 봤었을 때 1번이에요. 오래 걸리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들 중에서, 이것도 그렇지만 저는 이것들 중에서 가장 솔직히 관심이 많은가는 거는 저는 쇼핑센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쇼핑센터가 이 중에서 봤을 때 가장 돈이 많이 흐릅니다. 그 동네에 돈이 많이 흐르는 동네치고 그 동네가 싸구려 동네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든시티가 점점점점 나아져. 인드로플리가 예를 들면 점점점점 나아져. 다 왜 그래요? 쇼핑센터. 예? 이거는 여러분들, 그래서 호주에서 지금 전부 다를 늘어놓고 퀸슬랜드에서 인구 증가율 1위를 찾고 그러고 나서 이 다섯 개가 들어쓰는 데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투자는. 쉬워요. 어? 근데 이제 이 정보를 다 어떻게 받느냐. 그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다 못 받지. 어쨌거나 저한테 여쭤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를 다 했었을 때, 자, 호주에서 지금 호주 전역을 다 늘어났었을 때 이 다섯 개가 다 생기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어디게? 뉴. 네? 네. 어디? 핀파마 옆었네. 쿠메라.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인구 증가율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인구 증가율 얘기하면서 조금 같이 요거가 도표가 나왔으니까 좀 할게요. 2050년까지 인구는 호주 전체가 4천만입니다. 호주 인구는 늘어요. 여러분들 호주의 소망은, 부동산의 소망은 여기에 있어요. 인구가 는다라는 데가 있어요. 자, 근데 그거가 주별로 어떻게 느냐면 주별이 지금 재밌는 게, 자, 퀸슬랜드가 인구가 가장 큐리아가 더 많이 늘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로 가장,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는 거가 이거라는 거에 문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숫자상으로는 가장 많이 빠지는 거가 뉴사우스웨일즈예요. 그 빠지는 원인은 가장 큰 거는 제가 봤었을 때 부동산 가격이에요. 부동산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부동산 가격을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를 해봤더니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서 뭐를 보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그 ABS의 자료를 제가 이렇게 뽑았냐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호주의 평균 나이예요. 여러분들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은 가장 노령화가 빨리 진행되는 나라예요. 이제부터 2020년, 2025년인가부터는요. 사람이 10명 중에 4명이라나? 10명 중에 4명이가 다 어른이에요. 65세 이상이에요. 대한민국은. 그게 문제거든요. 자, 호주의 미래가 있는 건 바로 이겁니다. 호주 평균 나이가 38세라는 거예요. 38세는 여전히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건강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시드니하고 좀 비교를 해봤어요. 시드니는 지금 나이가, 평균 나이가 얼마냐면 36.1세예요. 조금 더 높죠. 뭐보다? 브리스베인보다. 브리스베인이 35.2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베인 나이가 젊기 때문에, 왜냐하면 호주의 평균 나이보다도 3살이 어리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브리스베인이 젊고 브리스베인의 투자가 많아지고 브리스베인을 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호주에서 나오는 각가지 자료 중에서 제가 인구에 관련돼 갖고 보는 자료는 이거예요. 호주 부동산 협회에서 HIA라고 Housing Industry of Australia에서 발표하는 자료인데, 자, 이거에서 여러분들 쭉 다 내려놓으면 호주에서 지금 인구 증가율 1위는 어디냐면 ACT예요. 캔버라요. 너무 골때리죠. 캔버라에 사우스웨스트라는, 쿰스랑 라이트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1년에 127%씩 증가해요. 인구가 완전히 더블을 더 넘어요. 그런데 쭉 내려와서 퀸슬랜드, 우리는 지금 퀸슬랜드 얘기하니까 퀸슬랜드 1위는 핀파마입니다. 그리고 퀸슬랜드의 2위는 뉴슬렉스예요. 맹고이라고. 그래서 1위인 지역에 1년에 얼마가 늘냐면 20%씩 늘어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아까 도대체 5개가 다 쌓이니, 빅사인이 다섯 개가 다 있는 게 쿠메라라고 그랬는데 왜 핀파마가 뜨냐, 핀파마가 인구가 더 많으냐, 이게 호주의 아이러니입니다. 호주는 항상 그랬어요. 시드니의 어떤 도시를 봐도 여기에 막 박작박작 되죠. 그러면 바로 옆 동네를 선호해요. 예? 근데 거기에 드라이빙 가는 게, 옆 동네인 드라이빙이 5분 6분뿐이 안 걸리거든. 이 쿠메라의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으면서 조금 조용한 걸 말하는 거예요. 조금 조용한 거. 그 다음에 이제 핀파마가 뭐냐면 골드코스트와 브리스베인의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가장 큰 공업단지가 어디예요? 이 에머를 타고 다니면서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공업단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블루칼라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 블루칼라들이 가장 많이 가서 돈을 버는 곳, 동네가 어디예요? 야탈라 지금 그렇지, 야탈라. 야탈라가 골코와 브리스베인의 가장 큰 공업단지입니다. 그 야탈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싶어하는 곳이 핀파마예요. 골드코스트와 쿠메라, 골드코스트와 브리스베인의 이 안에를 두고 이 100km에서 90km 사이에 여기를 두고 가장 평균 소득이 임대 렌트비가 가장 높은 곳이 핀팜하고 가장 저기 버는 거에 사람들의 소득도 가장 높은 곳이 동네가 핀팜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 오케이? 그래서 핀팜아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전략적으로도 이런 수치가 되어 있는 거는 이런 것들을 무시를 못해요, 여러분들. 응? 이게 뭐 하늘에서 툭 떨어져 있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많이들 노스레이스로 갔죠. 그런데 다시들 많이 내려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스레이스로 갔는데 절반이 툭 떨어져요. 9.7%뿐이 안 돼요. 조금 지나가고, 자, 이제 출산율 얘기 조금 안 할게요. 안 해도 뭐 어느 정도 되고, 이거는 조금 지나가고. 너무 많아갖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퀸슬랜드의 좋은 거는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을 했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퀸슬랜드에 지금, 뭐죠? 얼마나 되고 있는지. 뭐야, 퀸슬랜드가 지금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지 그거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드린 것 같고. 자, 요새 여러분들 부동산들의 여러분들은 아직도 하우스하고 랜드를 굉장히 선호하시는데, 아, 저는 그거를 무조건 틀렸습니다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네? 물론 땅이 넓고 땅이 큰 거가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점점 호주 애들도 여러분들이 집값이 작년에도 한 50만 불에 하우스 랜드 패키지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도 50만 불이면 뭐 별로 오른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현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작년에 50만 불로 살 수 있는 집의 땅 사이즈는 한 450에서부터 480까지도 됐어요. 전 지금 같은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잘랐냐, 애들이 300까지 잘라요. 그리고 제가 선샤인 코스트에 집을 산 거는 225스캐프이 안 돼요. 네? 하우스에도 불구하고. 네? 근데 저는 거기에 리턴이 좋으니까 뭐 그거는 각가지 이유가 다 됐는데. 자, 요새 여러분들 집들이 다들 이렇게 베이비붐 시대, Y시대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땅이 조금이야. 근데 아파트는 싫어. 아파트에 뭐 엘리베이터에 옆에 있는 사람들도 기다려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인사도 해야 되고 이런 거 다 싫어. 자기 집에서 그냥 하고 주차하고서 나왔으면 좋겠어. 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테라스 홈들이 이제 인기를 누리고 있어요. 점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테라스 홈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조금 어중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 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호주 애들은 점점 이런 것들을 많이 선호한다라는 것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네가티브 기어링은 제가 조금 이따가 할 거고요. 자, 호주 부동산에 대해서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호주 부동산은 여러분들 호주에서 부동산 갖고 있으면서, 지금 70만 불짜리 갖고 있으면서 연마다 보유세 내라고 세금 쪽지 받아본 적 있어요? 호주는 보유세 없습니다. 예? 한국에서 내는 재산세 없습니다. 여기 나라는 증여세, 상속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요번에 와갖고 여기에서 그 얘기를 듣고 완전히 놀래요. 몇 번을 체크를 해요. 진짜 없냐? 집 갖고 있는데 왜 돈을 안 내냐? 없어요. 한국은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의료비용도 많이 내죠. 그래서 요번에 오신 분은 한 달에 의료보험비만 한 달에 270만원을 낸대요. 재산이 많아갖고. 만약에 호주가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호주는 완전히 폭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 제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제가 설명한 거가 많이, 제가 이 설명을 드렸는데 오프 더 플랜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중요한 사안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프로젝트 분양을 한다라는 거는 새 집, 새 아파트인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 오프 더 플랜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옵터플레이라는 건 뭐냐면 선분양이에요. 분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선분양이 있고 후분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선분양을 우리가 옵터플레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아파트를 사는 경우에는 이 옵터플레이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알고 있던 거 지금 10% 내고 완공될 때 90% 낸다. 그래서 내가 그때 융자를 80% 받고 나는 10%를 더 넣고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는 거 그게 옵터플레이고 여러분들 우리 회사가 이제는 1년 반 전부터 완전히 지금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바뀌어서 지금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건 다들 하우스 앤 렌트 패키지예요. 하우스 앤 렌트 패키지는 오프 더 플랜이랑 완전히 달라요. 자, 무슨 소리냐면 오프 더 플랜은 제가 지금 샀어요. 그래서 내년에 세트를 한다 그러면 내년 말이라 그러면 내년 말 3개월 전에 은행을 가갖고 은행에 가서 여러분들이 파이낸스를 어플바를 받으시면 돼요. 그런데 하우스 앤 렌트 패키지는 그렇지가 않고 쉽게 얘기하면 지금 시점에 여러분들이 파이낸스를 받으셔야 됩니다. 예?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조금 이따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아, 뭐 저기 뭐 세집이니까 오프 더 플랜이니까 파이낸스는 나중에 받아도 되겠지. 그게 아니라고요. 하우스 앤 렌트 패키지는 지금 받으셔야 된다고요. 응? 자, 그래서 10%를 갖고 있으면 이거는 이제 오프 더 플랜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매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전매라는 건 뭐냐면 자, 하우스는 거의 전매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파트인 경우에는 내가 지금 산 거를 내년, 후년 정도에 세트하기로 했어. 2년 있다가 세트하기로 했는데 그 전에 뭐 교통사고가 났어. 그래서 내가 이거를 못하게 됐어. 그러는 경우에 자 이거를 친구한테 팔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5만 불을 넣었으면 친구한테 5만 불을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전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호주는 이 모든 부동산법이 주법이기 때문에 주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시드니는 스탬 듀티를 언제 내요? 스탬 듀티를 계약할 때 냅니다. 네? 무슨 소리냐? 오프 더 플랜이라는 거는 지금 하고 계약을 하고 세트를 2년 후에 예를 들면 한다 그러면 여기 뉴사우스 퀸슬랜드는 제가 WA는 모르겠네요. 퀸슬랜드는 여기 이때 내요. 세트를 할 때 스탬 듀티를 응? 4%에 해당하는 돈을 이때 낸다고요. 그런데 시드니는 어떻게 되냐면 100만 불짜리를 샀다. 그러면 10만 불을 10% 냈잖아요. 그러면 되품은 스팀 뷰티가 한 5만 불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얼마를 내냐면 15만 불 내야 돼요. 예? 그런데 전매라는 거는 도중에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친구한테 팔라 그래요. 근데 나는 돈이 15만 불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오프 더 플랜의 디파짓은 10만 불인데 이 친구가 15만 불을 내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스팀 뷰티를 또 내야 되는데.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어떻게 되냐면 얘기 원하는 사람한테는 15만 불 주고 예를 들면 또 그거에 대해서 스탬 듀티 5만 불을 내면 이 사람은 20만 불을 주고 사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니에서는 실질적으로 전매가 안 돼요. 법상으로 전매가 안 된다고 써있지 않지만 예? 그런데 퀸슬랜드는 지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가 뭐냐면 제가 현업에서 사람들을 리세일을 더러더러 많이 해줘요. 그런데 점점점점 디벨로퍼들이 자꾸 안 해주려고 해요. 이거는 100% 디벨로퍼 마음이에요. 디벨로퍼가 세트라는 시점에 와서 대부분 못한다 그러지 이전에부터 사고 한 달 있다가 두 달 있다가 전매한다는 사람들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뒤에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때 점점점점 왜냐 그거 말하는 거예요. 퀸슬랜드 마켓이 좋거든. 너 이동 포기하고 나가라는 거야. 우리는 얼마든지 그 물건을 지금 그동안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 물건을 가격을 얼마든지 쳐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전매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요. 트러스트 어카운트는 여러분들이 트러스트 어카운트는 이자가 좋을 때 얘기지 지금은 넣어봤자 별론이 안 돼요. 응? 2.2% 2.4%뿐이 안 되니까 응? 지금은 큰 돈이 안 돼. 옛날에 7% 8%였을 때는 트러스트에 들어간 이자가 꽤 돈이 됐어요. 어쨌든 호주는 트러스트 이자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서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떠들어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돈을 이런 돈 못 받고 안 받아요. 안 받지는 않아요. 주시면 받아요. 근데 저는 호주는 셀러가 돈을 내요. 그래서 저희는 시행사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주에서는 한국, 이게 왜냐면 한국은 0.9, 0.9 양쪽에서 내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부동산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이들 여기에서 맨날 커미션 얼마요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주에서는 셀러만 낸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고요. 자, 옥토플랜트가 다 지나갈게요. 자, 이건 조금 지나가고. 자, 하우스 랜드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우스 랜드 패키지의 지불 절차. 중요한데, 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집을 산다고 생각하면, 이 집은 지금 1.15로 팔렸대요. 근데 그냥 1밀리라고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1밀리언이면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50만 불이 뭐냐면, 랜드 가격이에요. 그리고 50만 불이 대충 땅가, 랜드가 땅이니까 건물 가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컨트랙을 들어갈 때 어떻게 되냐면, 시행사보다마다 홀딩 디팔짓은 다 다르게 부르는 게 다 틀려요. 어떤데 대부분은 근데 1000불이에요. 1000불이거나 2000불이거나 5000불을 내야지 여러분들이 그 땅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우스 앤 랜드 패키지는 어떻게 되냐면 먼저 땅을 레지스트레이션을 해야 쳐야 돼요. 응? 이제 어떻게 자 순서는 어떻게 되냐? 제일 먼저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는 홀딩 디팔짓을 내요. 홀딩 디팔짓은 1000불이거나 2000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집값이 50만 불이라 그러면 보통 반반이거든요. 그러면 땅에 대해서 10%가 10%가 얼마예요? 2만 5천 불이죠. 그리고 빌딩에 대해서 5%를 내라 그래요. 빌딩에 대해서 5%면 12,500 불이죠. 그러면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돼요? 37만 37,500불이죠. 그래서 하우스 앤 랜드 패키지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오프 더 플랜 10%보다 조금 금액이 적습니다.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에서는 10% 내고 하나에서는 5%만 내라 그러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를 37,500불을 내면 그러면 익스체인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계약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음 스텝으로 하셔야 되는 거가 이거는 지금 5%를 해놨는데 보통은 랜드는 10% 요구해요. 이게 10%를 내고 그러면 아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요. 하물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물며 변호사도 이거를 꿰뚫어서 모르는 사람이 생각외로 퀸슬랜드에 많아요. 잘 들으세요. 자, 랜드를 먼저 내 손아귀에 들어와야지 랜드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지 그 다음부터 빌딩을 짓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내가 37,500불을 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랜드 세트를 한다라는 건 랜드가 내 명의로 와야 돼. 그러니까 37,500불을 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랜드 세틀먼트 요거 10%를 반드시 바꾸세요. 랜드 세틀 5%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10%예요. 랜드 세틀먼트를 할 그때까지 뭐를 해야 돼요? 뭐를 받아야 될까요? 응? Finance. 그렇지. 이 기간에 파이낸스를 받아야 돼요.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파이낸스를 하우스 앤 랜드 패키지는 지금 시점에 받으셔야 된다고. 그래, 왜 그러냐. 여러분들 봐봐요. 25만 불에서 지금 돈 37,500불 냈죠. 근데 그 중에서 2만 5천 불이 땅값이죠. 그러면 대부분 내가 20%가 있다라고 치면 그 20%를 은행에 보장을 해요. 그래서 20%가 있는데 굳이 90%를 빌려서 이자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10만 불이 어디로 들어가면 땅값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머지 10 몇만 불이라는 땅값이 남죠. 그거를 은행은 빌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공정이 이렇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호주에서는 다섯 공정으로 나눠서 받아요. 자, 25만 불을 나중에 왜 뭐냐면 이게 호주가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꾸면 이자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그 이자를 이렇게 공정병으로 돈이 나간다고요. 왜냐면 이 돈이 공사비가 한꺼번에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25만 불이. 그러니까 이렇게 다섯 공정으로 나눠져 있어요. 대충. 그래서 15%, 20%, 15%를 나중에 이거를 은행이 쏘는데 은행이 쏠 때마다 뭐 5만 불도 나가고 6만 불도 나가고 이렇게 나갈 때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만 이자를 내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10%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냥 오프 더 플랜이라고 알고 계시는 10% 정확하게는 얘기하면 랜드의 10%
빌딩에 대해서 5%. 이거를 내고 난 다음에 랜드 세트를 할 때까지, 요때까지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가끔 땅이 지금 요새 파는 것들은 대부분 가서 보시면 랜드 레지스트레이션이 빌라월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되어 있어요. 이러는 경우에는 랜드 세틀먼트를 바로 하셔야 돼요. 바로 하면 그럼 바로 공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 보면 랜드가 9월에 예를 들면 11월에 레지스트레이션 할 거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러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벌써 랜드가 카운슬의 레지스트레이션이 다 끝난 경우에는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홀딩 디파짓 한 것 동시에 거의 파이낸스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분할해서 이렇게 내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호주에서 부동산을 살면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처분할 때 각각씩 돈이 나갑니다. 자, 취득할 때는 얼마? 대부분 취득세예요. 보유하고 있으면 바디 코퍼레이트 카운슬레이트 매니지먼트 피가 나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매니지먼트 피예요. 아, 호주에서 지금 매니지먼트 피가 가장 높은 주가 여기요. 퀸슬랜드가 여러분들이 500불짜리 주를 렌트를 줬다. 그러면 지금 얼마까지 나오는 줄 아세요? 부동산이 가져가는 게 많은 데는 8.5%.